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 KB 하나은행 FA컵 32강전 FC 서울과 대구 FC의 맞대결 중계방송해 드리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강성주 해설위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FA컵이 이제부터 진검승부 라운드로 들어갑니다. K리그 클래식의 모든 팀들이 출동해서 이제 FA컵에 합류하게 된 32강입니다. 네, 대한민국 최고의 축구팀을 가리는 대회죠. 이제부터 진정한 승부가 펼쳐지는데요. 강팀들에게는 순환이 될 수 있는 이변들이 많이 연출되는 토너먼트 대회이기 때문에 FC 서울이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바로 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FC 서울이 되겠는데요. 글쎄요, 시즌 초에 워낙 좋았다가 최근에는 다소 하향세에 빠져들었습니다. 네, 슬로우 스타터라는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던진 올 시즌입니다. 화려한 공격 축구로 최용수 감독의 축구가 정점을 찍고 있는 상황에서 K리그 클래식 지난 라운드 포항과의 경기 홈에서 일격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 분위기 반전을 위한 중요한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반면에 대구 FC는 챌린지에서 활약하고 있는 팀이 되겠는데 글쎄요, 최근에 패하지 않는 경기를 개막 이후에 보여주면서 챌린지 선두 안산까지 잡아냈습니다. 네, 승리의 DNA를 갖고 있는 대구 FC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도 반드시 이변을 연출하겠다라는 것이 엿보이고 있는데요. 대구 FC가 K리그 클래식과 챌린지를 통틀어서 FC 서울을 가장 잘 아는 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 박빙의 승부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잠시 뒤에 FC 서울과 대구 FC의 FA컵 32강전 맞대결 중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네, 다시 상암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FA컵 32강전 K리그 클래식 팀들 12개 팀이 합류하게 되는 이번 4라운드에서 과연 FC 서울과 대구 FC의 승자는 누가 될지 오늘 많은 팬들이 현장에 자리에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선수들은 모두 준비를 마치고 있는 가운데 잠시 뒤에 이제 경기가 펼쳐질 텐데 FA컵 하면은 역시 많은 팀들이 꿈꾸는 어떤 꿈의 무대로 계속해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이게 네네. 클래식과 챌린지 그리고 아마추어까지 리그의 이 레벨을 넘어설 수 있는 대회가 바로 FA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변이 많이 연출되고 있는 FA컵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디펜딩 챔피언인 FC 서울 오늘 대구 FC를 상대로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앞서 있지만요. 네.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2016 KB 하나은행 FA컵 개요를 살펴보면요. 디펜딩 챔피언은 지난해 우승을 했던 팀이 바로 FC 서울. 그러면서 2년 연속 결승에 진출했던 저력을 갖고 있는 FC 서울이 오늘 경기에 나서게 되겠고요. 전국에서 총 83개 팀이 다 참가하는 규모 있는 대회입니다. 그럼요. 네.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대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프로축구가 K리그 클래식 챌린지 그리고 그 밑에 내셔널리그 K3리그가 있죠. 네. 이게 아마추어 팀들까지 모두 참가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FA컵 우승팀이 진정한 대한민국 축구의 강자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명성이 있는 대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의 3.5장이 있는 AFC 챔피언스 리그 출전권 그중에 한 장이 바로 FA컵 우승팀에게 주어진다는 점은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요. 네. 특히 K리그 클래식 팀들에게는 해당되는 이야기죠. 네. K리그 챌린지 팀이 FA컵 우승을 차지하게 될 경우에는 ACL을 참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K리그 클래식 팀들에게는 ACL 참가권이라는 게 굉장히 큰 선물이죠. 그렇습니다. 네, 단판승부로 이 라운드별로 펼쳐지기 때문에 굉장히 또 FA컵 우승은 적은 경기를 치르고도 큰 수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올해 하나의 바뀐 점은 2007년 이후 9년 만에 결승이 홈앤 어웨이 방식으로 네. 부활했습니다. 원래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결승전이요. 단판 승부였죠. 네. 작년 서울 홈에서 상암에서 인천과의 한판 승부로 치러졌었는데 올해부터는 결승전이 홈앤 어웨이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그만큼 네. 이 결승전에 대한 관심 더욱더 높이겠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FA컵 32강전 대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글쎄요. 지금 벌써 경기 결과가 저희에게 들어오고 있는데 성대가 이랜드를 꺾고 지금 3차기 끝에 다음 라운드 16강이 진출했습니다. 네, 네. 가장 이른 시간에 펼쳐진 경기죠. 그렇습니다. 서울 네. 이랜드와 성균관대의 경기 벌써 이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인시청과 강릉시청도 역시 승차기까지 반끝에 용인시청이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 경주시민보다는 포천시민보다는 뽑았습니다. 네, 뭐 용인시청과 강릉시청 내셔널리그 같은 레벨의 팀들끼리 펼쳐진 경기라고 볼 수 있고요. 네. 포천시민구단과 경주시민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랜드FC를 성공한 데가 뽑았다는 점. FA컵 32강전 첫 경기부터 이변이 연출이 됐습니다. 사실 그런 것이 FA컵의 또 이변이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토너먼트 대회의 매력이라고 볼 수 있는 점도 바로 이런 것이고요. 성균관대학교가 설기현 감독이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스타플레이어 감독이 다시 한번 축구팬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놨네요. 그렇습니다. 대구FC 팬들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챌린지로 2013년도에 대구FC가 내려가면서 그간의 두 팀의 맞대결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2013년도 9월달에 마지막 그 대구 월드컵 스타디움에서 경기가 있었죠. 네. 그 당시에는 FC서울이 1대0 승리를 거뒀었는데 그 이후에 첫 맞대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FC서울 최근에 다소 좀 어려움이 있기는 했었지만 역시 뭐 글쎄요. AFC 경기에서도 1.5분을 내보냈던 경기였고 최근에 포항전에서도 한 차례 흔들림에 불과했다고 분위기를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수원 삼성과의 슈퍼매치 원정 경기에서 1대1 무승부 이후에 연승이 끊겨졌죠. 그러면서 ACL에서 패배, 그리고 지난 라운드 포항과의 홈경기에서 이격을 당했어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침체될 수 있는 분위기를 오늘 경기를 통해서 반전시킨다. 분위기 반전이라는 요소를 본다면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주영 선수의 이름이 보이고 있는데 FC서울이 오늘 로테이션을 가동시키면서 박주영 선수를 가장 전방에 내세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도 아드리아노 선수가 벤치에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네. 그 옆에는 박용호 선수도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최용수 감독은 박주영과 대양이라는 조합을 끌어냈습니다. 네. 박주영 선수가 사실 K리그 클래식에서 올 시즌 선발 출장이 두 번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선발 출장 두 번 했을 때 모두 득점을 기록했던 박주영이기 때문에 네. 오늘 FA컵에서의 선발 출장 과연 득점포를 또다시 가동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운영의 묘를 오늘 경기에서도 살리고 있는 최용수 감독이 되겠습니다. FC서울 선수들을 또 상대해야 되는 대구FC 역시 만반의 준비를 갖춰놓고 있는 가운데 이영진 감독이 현재 대구FC를 이끌고 있고요. 상당히 서울을 잘 아는 감독입니다. 무려 24년간 FC서울의 전신이었죠. 럭키 금성, 안양 LG, 그리고 FC서울까지 네. 몸담았던 팀이기 때문에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하지만 사전 인터뷰에서 다른 경기 이외에 다른 의미는 두지 않겠다라는 또 포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이 친정팀을 상대로 하는 상대팀 수장의 마음 네. 간단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도요 양팀 지금 벤치에 감독들이 상당히 늦게 나오는 모습을 봤을 때는 있어 좀 한담을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그럼 대구 FC의 이 사장님이죠. 네. 조광래 단장이 또 FC서울 출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분이 모여서 어디선가 네. 또 네. 이야기를 나누고 있겠죠. 그럴 네. 것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K리그 클래식 팀들이 합류하면서 더욱더 흥미진진해지고 있는 FA컵 32강전 이제 FC서울 선수들과 대구FC 선수들이 함께 그라운드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보는 조합입니다. 네. 대구와 서울의 경기인데 대구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경기임에 틀림이 없죠. 네. 아무래도 K리그 클래식, K리그 챌린지라는 리그가 다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상위 레벨에 있는 팀을 잡는다는 것은 그만큼 하위 레벨에 있는 팀들에게는 굉장히 큰 동기부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네. 네. 동기부여가 많이 돼 있을 것이다. 대구 FC 선수들. 사실 최용수 감독도 경기 전에 두 팀의 실력 차는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 네. 서로를 잘 아는 지도자들의 어떤 변칙적인 수위에서 오늘 승패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최용수 감독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런 토너먼트 대회에서는 절대 무승부는 허용되지 않죠. 그렇군요. 연장전을 치러서라도 승부를 가려야 하기 때문에요. 네네. 이 90분 안에 승부를 볼 수 있는 것이 앞으로의 리그 일정을 봤을 때도 양 팀에게 굉장히 유리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FC서울의 선수 명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키퍼는 유현이고요. 심상민, 김남춘, 다카하기, 오스마르, 주세종, 김원식, 고강민, 대한, 박주영, 고유한 선수를 내보낸 최용수 감독입니다. 네, 역시 오늘 경기에서 주요 하게 보실 점은 박주영 선수가 대안과의 투톱 조합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왼쪽 측면에 심상민 선수가 올 시즌 처음으로 선발 출장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오스마르 선수도 돌아왔죠. 네네. 여러 선수들의 경기 조율을 가져가면서 이 경기력 조율을 가져가면서 로테이션 가동 최용수 감독이 아직까지는 잘 이루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 로테이션 조합도 어떻게
펼쳐질 수 있을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구 FC를 이끌고 있는 이영진 감독, 저희가 잠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23년 정도는 서울과 인연을 맺었던 감독인데 2015년부터 대구 FC를 다시 이끌게 됐습니다. 골키퍼 조현후 선수를 내세우는 대구 FC입니다. 정우재, 박태웅, 박세진, 황재원, 이재권, 신창구, 김동진, 최정한, 파울러, 세징야를 내세워서 라인업으로 내세웠습니다. 네, 브라질 듀오가 오늘 투톱에 나서고 있는 대구 FC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영진 감독은 하나 숨기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에델 선수를 오늘 벤치에서 출발을 시킵니다. 그렇군요. FA컵 우승을 바로 지난해 했던 FC 서울입니다. 우승도 한 차례 2014년에 했으니까 2년 연속 결승에 진출했던 경험이 있는 FC 서울입니다. 현재 K리그 클래식 1위를 달렸습니다. 네. 절대 강자라는 응원구호가 있는데 네. FC 서울이 올 시즌 초반에는 절대 강자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15년 FA컵은 퍼펙트 우승을 기록했습니다. 5경기 연속 90분 내에 승부를 결정지었고요. 구단 역사상 17년 만에 우승이라는 급자탑을 세웠던 FC 서울입니다. 반면 대구 FC는 FA컵 4강 진출 한 차례 2008년도에 있었고요. FA컵 3라운드 축주 헛멜과 K리그 챌린지 2대1 승리를 챙겼었던 지난 라운드였습니다. 그러니까 FA컵만 놓고 보면은 한 라운드를 먼저 치른 대구 FC이기 때문에 네. 이 토너먼트 대회에 대한 적응력은 조금 더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원정 경기에 대한 부담은 안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심 최대우 씨가 수고를 해주겠습니다. 이정근, 김계용, 김동인 심판단입니다. 양 팀 선수들 그라운드에 모든 모습을 드러냈고요. 대구 FC가 전반전 선취를 하면서 경기 들어갑니다. 붉은색 유니폼이 FC 서울, 붉은색 유니폼 대구 FC입니다. 이렇게 왼쪽 측면으로 벌써 침투를 시켜봤던 대구 FC고요. 상당히 대구 FC가 이영진 감독의 지지하는 공격적인 축구를 보여주는 올 시즌이에요. 올 시즌 무패 행진을 계속 달리고 있죠. 그만큼 공격적인 축구, 굉장히 자신감에 가득 차 있는 선수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계속해서 선수들이 이기다 보니 승리의 DNA가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지지 않는 법을 배우고 있는 올 시즌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들이 근데 대구 FC가 챌린지에서는 공격적인 축구로 재미를 보고 있는데 과연 클래식 팀에게도 이런 공격적인 축구가 통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의문부호를 붙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물론 리그의 레벨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네네. 선수들이 최근에 상승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 점들을 이용하면서 네.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아간다면은 FC 서울이 무너지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전방에서의 압박 통하고 있는 대구 FC입니다. 경기 초반인데 전방 그라운드 쪽에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네. 대구 FC. 공간을 열어봤던 FC 서울입니다. 공간 패스 연기 짧게 주고받습니다. 이 FC 서울의 오른쪽 고광민 선수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죠. 네네. 크로스라든지 오버래핑의 타이밍 상당히 완성도를 더해가고 있는 시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제 심상민 선수가 왼쪽 풀백으로 오늘 처음 출장했어요. 네. 네. 올 시즌 첫 선발이기 때문에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경기 감각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전반 쪽에 백사이드 트랩을 쓰고 있는 150m 주세종 선수, 신진호 선수가 공백을 보이면서 주세종 선수가 지금 공기나게 쓰니까 주세종 선수가 네. 올 시즌 영입이 된 선수인데 주전으로 이미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니까요. 활용도 앞으로 점점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또 신진호 선수가 전방에 좋은 활약을 하다가 군입대를 하면서 공백이 생겼는데 네. 그것은 이제 신진호의 공백이라기보다는 미드필드에서의 부재가 분명히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요. 네. 주세종이라든지 박용호 선수가 최근에 잘 메워주고 있기 때문에 네. 최우수 선수의 고민이 조금은 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골키퍼 쪽으로 내려봤습니다. 조현우 골키퍼 여기 앞으로 찾습니다. 에릭 경관 센터석을 부근에서 따카하기 선수 뒤로 내줍니다. 오스마르가 있고 없고 아마 지난 주말 포항전을 보신 분들은 굉장히 크게 느끼셨을 거예요. 오스마르의 네. 역할은 전체 공간에서 잡아주십니다. 네. 걷어냅니다. 빠르게 몸을 돌리면서 파울러 앞쪽에 줄 선수가 닥치지 않습니다. 2선에서 전방으로 깊게 연결 굉장히 잘 넘어요. 세징야 선수도 이 시즌 통골을 성공시키고 있는 자원입니다. 대구 FC 왼쪽으로 이게 지금 수비 라인에 있는 선수들이 부담이 있는 대구 FC입니다. 오히려 경기 초반에 이 주도권을 대구 FC가 잡기 위해서 네. 골 소유를 오래 하고 있죠. 여기서 수비 실수. 자, 여기
하게 되면 바로 골문까지 열어주게 됩니다. 역습인데요. 앱서울 수비 3명 공격수들 뚫고 들어갈 때 터치가 일어났습니다. 전반 초반 글쎄요, 대구 FC의 압박. 아직까지는 FC서울이 공격을 재밌게 진행하셨다. 지난 포항전과 변화를 준 것이 수비 라인이거든요. 네. 오스마른 선수의 복귀, 그리고 심상민 선수의 첫 선발 출전, 네. 그리고 김원식 선수도 들어와 있는데 지난 포항전과의 수비 조합이 좀 달라졌을 때 조직력이 얼마만큼 살아날 수 있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오늘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는 아드리아노는 경기 상황에 따라 투입 여부가 아마 점쳐지겠군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석현 선수도 최근에 이제 경기력이 많이 올라왔고요. 네. 그리고 윤주태 선수도 부상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짝초고 패스 연결이 좀 깊었습니다. 애각선으로 찔러넣는 패스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아드리아노 선수의 모습. 현재 K리그 클래식 득점 랭킹 1위에 올라있습니다. 아드리아노 선수 K리그 클래식뿐만 아니고요. 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내에서도 활약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중국 공격 자원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근데 걱정이 되는 것은 중국이나 중동에서 분명히 눈독을 들이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수비 쪽에서 볼을 뺏어냅니다. 전방으로 진출을 하려고 하는 앱서울. 중원에서의 싸움, 조금씩 주도권이 FC서울 쪽으로 넘어오는 그림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있는 FC서울인데 중원에서의 무게감은 확실히 좋아요. 다카기라든지 또 고요한의 기동력, 그리고 주세종이 밑에서 받쳐주면서 연결해주는 패스의 질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요. 네. 세징이 공격을 풀어가는 선수고요. 또한 최전방에 있는 투톱이 대안과 박준. 네. 그리고 검증이 된 선수들입니다. 그럼 이 두 선수의 네임밸로 상대의 수비 어느 팀이 와도 위협적일 수밖에 없는 조합이에요. 그럼요. 헤딩으로 볼 따라 들여넘고 몸싸움 끝에 대구 FC 볼을 확보합니다. 패스를 평로 쪽을 봤는데 슬라이딩 볼. 전반 5분을 넘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0대0의 볼. 역시 수비 쪽에서 우스마르 선수가 선수들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빌드업을 진행합니다. 김광준 선수도 오늘 선발 출장을 하고 있는데 네. 보시는 사실 경기 출장을 많이 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컨디션이 100%는 아니기 때문에 오스마르라는 이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선수의 수비 리딩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다카하기 라인 넘자마자 다시 뒤쪽입니다. 앱서울 조금씩 압박합니다. 행으로 패스 연결. 센터라인 넘고 전방에서 터치 패스 연결되지 않습니다. 수비에서 집중력이 정말 필요한 대구 FC. 양팀의 이후의 스케줄을 살펴보면 FC서울은 일단 우라와전 또 챔피언스리그 중요한 일전이 있고요. 성남과의 경기도 주말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일정이 빡빡할 수밖에 없는 FC서울이 디펜딩 챔피언답게 ACL 대회에서도 활약을 하고 있고 또 FA컵 대회도 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수들의 피로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일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같은 경기, 주중 경기이기 때문에 90분 안에 승부를 보는 것이 체력적으로 분명히 이득이 있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중요한 부분이네요. 대구 FC 역시 서울 이랜드와 또 대결이 예정돼 있어서 계속 서울 쪽에서 펼쳐지는 상황인데 2강전 단판 승부입니다. 말이 좀 높았습니다. 서울 이랜드는 오늘 성균관대학교와 FA컵 경기를 치렀는데 연장까지 가서 승부차기를 치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냉정하게 볼 때 오늘 경기가 90분 안에 끝난다면 대구에게 좀 더 체력적으로 유리한 것은 분명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네요. 이재권 선수의 모습이 잠시 보입니다. 옐로 카드를 받았군요. 이재권 선수. 아직까지 뭐 과열된 느낌의 분위기는 아니고요. 중원에서 올해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FC서울입니다. 팀모두 체력적으로는 따라갈 수 있는 서로의 체력이 있기 때문에 네. 전반전에 무리하게 스푸스를 던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글쎄요. 볼을 서로 패스하는 빈도에 비해서 슈팅이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끝까지 열었습니다. 고요한 짧게 패스 연결. 대안이 잊지를 못했습니다. 고광민 잠시 몸을 끌다가 이쪽으로 연결 수비라인 올라와 있습니다. 김원식 오스마르 왼쪽 측면 양팀의 공통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FC서울도 3백 네. 대구 FC도 3백을 기반으로 오늘 경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어떤 지도자들의 생략이 결국 한 손밥을 먹었던 그런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코치 지도자로 그렇죠. 네. 결국에 최용수 감독이나 이영진 감독이나 조강래 과거 감독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지도자들이죠.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또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네. 대한 선수의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분명히 수비수에게 에워싸여서 넘어지는 장면까지. 수비에서 조금씩 움썸 걸고 있습니다. 대구 FC 무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FC 서울 공간 확보가 어려울 때는 계속해서 수비 쪽으로 내렸다가 옮기는 작업. 저희가 2015년도 FA컵 당시에 포항과의 경기를 상암에서 중계를 해드렸었는데 네. 그 당시에 박주영 선수가 과연 오늘도 저희 IB 스포츠 채널을 통해서 박주영 선수의 골을 전해드릴 수 있을지 기대가 됐는데 저는 태클이 좀 깊었는데요. 그러나 버티면서 골을 확보했습니다. 공격권은 대구 FC 쪽으로 끝까지 심삼빈 선수가 골을 지켜내려 했습니다만 수비가 좋았습니다. 대구는 결국에는 파울로 세징야 공병 듀오가 해줘야 됩니다. 결정을 지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벤치에 앉아있는 에델이 더욱 좋습니다. 네. 이 브라질 트리오가 들어왔을 때 대구 FC의 공격력은 정점을 찍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영진 감독 역시 이것을 좀 숨기고 있죠. 아직까지는 에델을 벤치에 앉혀두고 있고요. 대안이 볼을 잡았습니다만 터치가 좋질 않았습니다. 전방으로 이야기 볼을 지켜주는 과정에서 파울. 세징야의 발끝에서 공격이 풀리게 되는 대구입니다. 이쪽에서 의도적으로 세징야 선수를 압박해봤습니다. 세징야 선수 올해 대구 FC 모든 경기에 출전하면서 그렇죠? 주요 핵심 요원 중 하나입니다. 한쪽을 길게 최근에 안산 챌린지의 선두를 잡아낸 대구 FC가 확실히 선수들의 움직임에서도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승점 차이가 거의 나지는 않습니다만 네. 안산이 독주 체제로 갈 거라는 경기 리그 초반에 예상을 뒤엎고 대구 FC와 강원 FC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중원에서 볼 잡습니다. 세징야 뚫고 나왔는데 그 뒤에 또 기다리는 선수가 있었네요. 전반 1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만 해도 대구 FC가 한점 포인트인데요. 네. K리그 클래식 최다 득점팀이 FC 서울, 최소 실점팀 챌린지에서는 대구 FC 창과 방패입니다. 네. 네. K리그 클래식의 최고의 창과 K리그 그렇습니다. 챌린지의 최고의 방패가 만났어요. 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의 설명보다는 선수들이 결과물로 좀 만들었으면 좋으면 좋겠는데 네. 창이냐 방패냐의 싸움. 항상 저희가 이 중계를 해드리다 보면은 네. 전해드릴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데요. 그렇습니다. 결과는 이 선수들의 발끝에 달렸습니다. 네. 센터서클 쪽 대안이 기다리고 있었으나 헤딩으로 먼저 따내는 대구 FC 옆으로 내주면서 정우재 러브 선수 쪽 수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안이 대공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중계 쪽에서 패스를 하려는 의도였는데 공격권이 FC 서울 쪽 대안 선수의 포기하지 않는 수비 타이밍이 좋았고요. 네. 손을 썼죠. 박혜흠 선수 대한 선수가 FC 서울에서 전성기를 누리다가 중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네. 중국에서 복귀 후에 더욱더 유타적으로 가졌습니다. 네, 팀을 위해서 도와줄 줄 아는 스트라이커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 FC 서울에서 아드리아노가 더욱 무서운 겁니다. 아, 네. 확실히 다른 리그를 거치고 오면서 선수들의 변화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네, 그렇죠. 박주영 선수도 과거 본인이 모든 것을 결정해줄 수 있는 해결사였다면 네. 지금은 그 해결사들을 도와줄 수 있는 도움이거든요. 한 번 넣어봤습니다. 잘 나왔습니다. 전반에 위치를 살펴봤을 때 박주영 선수보다는 대안이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대안과 박주영 선수는 투톱으로 포진이 됐지만 두 선수가 동일선상에 서지 않고 스위치를 계속해서 해주면서요. 수비들의 이 간격 유지라든지 여러 가지 수비 포지션의 어려움을 주고 있죠. 네. 반대편 대각선 쪽으로 패스 연결되나요? 정우재 볼터치 세로간에 이루어졌는데 팔에 맞았다라는 주심 사인입니다. 높은 선수가 이쪽에서 좀 공방을 해주는데요. 고요한 선수가 노련하게 빼냈죠. 고요한 선수가 어느덧 이 FC 서울의 노장
에 가까워지는 선수가 됐어요. 베테랑이에요. 조광래 감독 시절에 중학교를 중퇴하고 유망주로 뽑아온 선수였는데 언더네프 서울의 노장에 네. 반열에 오르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활약했으니까 그렇죠. 10년에 가까워진 선수입니다. 측면 중에서 걸려 쓰러집니다. 고요한 시즌 8경기 출전에서 2개 어시스트 기록하고 있는 고요한 선수입니다. 고요한 선수 정말 꾸준한 것 같아요. 네. 그 속에서 신청 네. 기복이 없는 선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측면에서 던져줍니다. 고광민 박지영 모습이 두명 따라붙습니다. 박지영 걸려 쓰러집니다. 파란입니다. 박지영이 굴렸습니다. 좋은 위치인데요. 박지영이라든지 대한 선수가요. 네. 볼을 놓친 이후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공격권을 따내는 경우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은 대구 FC 수비수들은 힘이 좀 빠질 수밖에 없고요. FC 서울 선수들은 잃었던 공격권을 다시 찾아오는 공격수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했습니까? 그럼요. 최용수 감독이 지난 포항전 패배 이후에 언급했던 투쟁심이 부족했다라는 부분을 공격 선수들이 아주 잘 움직여주고 있고 슛까지 힌트를 노려봤던 FC 서울입니다. 이 선에서 잡아놓고 슛! 원이 벗어납니다. 상대가 미쳐 준비하기 네. 전에 패스를 연결했어요. 박항희 선수와 박정우 선수 눈이 맞았고 네. 상대 수비수들이 자리를 잡기 전에 급식하게 찍어주고 두겠습니다. 조현우 선수가 위치를 잡아주고 있고 번호킥 올라옵니다. 박항희 동결의 대안과 수비수 대안을 놓치면 위험하다는 것을 안 돼요. 올라옵니다. 중앙으로 헤딩! 오스마르 선수 머리에 맞았으나 골 쪽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클리어링을 시키지 못했고요. 몇 번 내고 해보시. 이 FA컵의 또 재밌는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요. FA컵 경기를 볼 때면 경기 중간에 선수들의 볼 컨트롤이 간혹 이제 실수가 많은 장면들을 볼 수가 있는데 네. K리그 클래식과 챌린지에서 사용하는 공인구와 FA컵의 공인구 네. 그런 부분의 차이가 경기 초반에는 드러나는 경우가 좀 보겠어요. 그렇군요. 선수들이 공에도 적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탄성이 네. 다르기 때문에 바운드의 크기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낯선 투지볼이죠. 네. 지난 시즌과의 디자인은 바뀌었습니다만 확실히 이 K리그 공인구로 사용하는 공과는 선수들이 적응을 빨리 해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선수들 그라운드에 넓게 분산되어 있고요. 왼쪽으로 깊숙하게 수비에서 걷어냅니다. 앱서 수비 쪽에서 지난 포항전은 초반부터 사실 수비가 번번이 돌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은 좀 다른 모습입니다. 네, 오늘은 사실 이제 포항전에서의 수비 불안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나왔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오스마르를 중심으로 김원식 선수와 김남주 선수가 진영을 잘 갖추고 있는 경기 초반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왼발 슈팅은 골키퍼 정유. 김정 선수가 화면에 많이 잡히는 경우가 없었는데 최정환 선수의 슈팅이었습니다. 최정환 선수는 또 FC 서울에서 활약했던 선수입니다. 네, FC 서울에서 지난 시즌까지 몸담았던 선수인데 대구 FC로 유니폼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친정팀을 상대하는 최정환 선수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상암 팬들에게 네. 본인의 존재감, 본인의 이름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실 FC 서울에서는 뛸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적었었어요. 그렇죠. 네. 뭐 윤주태라든지 박주영 워낙에 좋은 공격수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최정환 선수에게 기회가 좀 적었었죠. 그렇죠. 반대편 쪽으로 보내줍니다. 네. 오른쪽 측면 투입됐습니다. 조심한 당치 않습니다. 고요한 천천히 다시 한번 살려줍니다. 중앙 쪽에서 이재권 볼을 받고 전방으로 파울러 몸싸움으로 이겨냈습니다. 측면 잘 열었어요. 세징야 공을 중앙 쪽으로 바꿔주는데 세징야 파울러가 안으로 들어가고 연결됩니다. 파울러 오른발에 걸어서 바깥쪽이었습니다. 골문 바깥쪽 폴에 맞고 골이 연결됐고요.
오늘 경기 양 팀 통틀어서 가장 위협적인 슈팅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순간적으로 세지냐 선수 동료와의 연계 플레이를 통해서 슈팅 타이밍을 만들어내는 과정 상당히 무서웠습니다. 네. 그리고 마무리 슈팅까지 유현 선수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놀랐습니다. 위험하게 승리들을 돌파해 들어갔습니다. 네. 대강 차례 나왔던 대구 FC 측면에서 대야 넣어줍니다. 야, 아주 완벽 대구야. 꺾어주는 크로스 슈팅까지 골문 밖입니다. 한번 꺾어서 두는 선수 쪽을 받는데 네. 다카하기. 다카하기의 논스톱 슈팅이 임팩트가 완벽하지 못했죠. 네. 백발이요. 네. 너무 눌려 맞으면서요. 다운루가 크게 일어나고 위협성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측면에서 만들어가는 플레이는 상당히 좋았죠. 심상민 선수 오랜만에 오버래핑을 통한 이 공격권을 만들어냈기 때문에요. 네. 다카하기 선수는 최근에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3년 만에 일본 대표팀에 승선을 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최영수 감독이 충분히 통할 선수다라는 인터뷰를 네. 했었는데 실제로 이뤄졌습니다. 다카하기 선수가 어떻게 보면 FC서울에 와서 본인의 존재감, 본인의 이 실력이 더욱더 알려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네, 펄로가 업사이드 최근에 왜 대구 FC가 패배하지 않고 K리그 챌린지에서 굉장히 상승세를 타고 있는지 알 수 있었던 공격 장면을 한번 만들어보죠. 네. 박주영이 받아주고 대안 이어받는 가운데 자 옥사이드 박주영 선수가 결국 받았습니다. 박주영 정확히 부지런한 역할을 합니다. 사실 앞서 강성주 의원이 언급하셨던 작년 FA 포항전에서도 경기가 답답하게 안 풀릴 때 박주영 선수가 그렇죠. 해결사 역할을 했었거든요. 네. 오늘 경기의 양상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네. 양팀 모두 조심스럽게 경기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처지임에 틀림이었기 때문에요. 결국에는 모든 축구 경기에서 마찬가지겠지만 양팀의 이 주요 공격수들이 얼마만큼 결정적인 상황에서 집중력을 발휘해서 득점을 올려주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 네. 파울러 쪽을 본 것 같은데 좀 길었습니다. 전방으로 박주영 타겟이 돼줬고 수비 압박에 물을 놓쳤습니다. 아 지금 김범기 선수가 박주영 선수를 밀착 마크하고 있는데 네. 응원에서 월다투 대안 쪽으로 연결되죠. 박주영 이어받고 대안과 주고받는 패스 에어리 안으로 들어오는 대안입니다. 수비 후명 볼을 지키고 있어요. 다카하기 원터치로 내줍니다. 슛! 수비 방금 물죠. 왼쪽 측면 따라가면서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압박이 실패한다면 FC서울에게 숨쉬지 않으면 부족합니다. 정우재 선수 치고 들어갈 때 주세 쪽으로 발을 넣었습니다. 세종 선수의 활약 정말 21분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FC서울이 깊게 지켜온 승리 화면에 나옵니다. 왼쪽 측면에서 활발한 활약 보이는 정우재 이영진 감독 굉장히 바쁘게 수신호를 선수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영진 감독이 항상 이 벤치에 앉지 않고 선수들에게 뭔가 주문을 많이 하는 감독으로 알려져 있죠. 네. 헤딩. 박주영 볼타냅니다. 대안 쪽으로 다시 박주영. 맞지 않았습니다. 대안과 박주영의 조합의 기대를 거는 최용수 감독의 의도를 엿볼 수 있는 선발 라인업인데요. 네. 두 선수의 이 패스 전개 과정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대안이라든지 박주영이 해줘야 되는 역할은 위험 지역 안에서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내는 역할이죠. 그렇죠. 다카하기 왼쪽 앱송 압박이 들어갑니다. 박주영 슬라이드 패크로 저지하는 대구 FC 측면에서 진열을 많이 담당하고 있는 박세진 선수입니다. 바운드 패스 스무가 이거 자 잡았어요. 안으로 넣어주고 다카하기입니다. 아 오른발이 걸리지 않습니다. 주세종이 볼을 따냅니다. 다카하기가 만약에 저 지점에서 볼을 잡았다 컨트롤을 했다면 충분히 UST 나올 수 있는 위치였거든요. 네. 신경이 상당히 좋은 다카하기 때문에 연습이죠. 드리블을 치고 들어갈 때 연습에서 파울이 끊었습니다. 지금 경고가 나오고요. 네. 카드가 또 고유한 선수가 전반 22분 예로 받을 것 같습니다.
고요한 선수 입장에서는 끝이 아닐 수 없는 역습 타이밍이긴 했습니다만 너무 이른 시간의 경고는 FC서울에게 큰 변수가 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렇습니다. 대구 FC 이재권 FC서울의 고요한 선수입니다. 반대편 대구 FC 대구FC의 지금 수비 라인 배치라든지 공격수들의 움직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원에서 연결고리가 되는 미드필드들의 역할이 라인이 좀 너무 멀어요. 네. 아무래도 신창구 선수와 이재권 선수 더블 볼란치 역할을 하면서 박학이라든지 고요한을 경계해야 되기 때문에 라인이 공격적이기보다는 굉장히 수비적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역습 나갈 때 공격 숫자가 조금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이영지 감독의 의도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이것이 어느 시점이 되면 라인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겁니다. 왼쪽으로 파울로 연결되나요? 몸 싸움하고 있습니다. 치열합니다. 김남춘이 따라갑니다. 까지 수비. 김남춘 선수와 파울로의 스피드 대결이었는데 네. 김남춘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어두운 인체스터 브리킥입니다. 발을 좀 늦게 사용하면서 고요한 선수 지금 옐로 카드가 있는 상황에서 위험했어요. 고요한 선수 경고 하나 있죠. 네. 중심도 지금 카드까지 손이 살짝 갔다가 이제 25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네. 만약에 이 시점에서 고요한 선수가 경고를 하나 더 받아서 퇴장을 당한다면 생각해 보시면 네. 자 헤딩 뷰로 헛 넣어봤던 대구의 표시 대구 선수들의 전방 압박 상당히 좋네요. 한번 올라왔을 때는 어떻게든 확실히 매듭을 치고 네. 내려가는 모습 카카기가 볼을 놓칠 것 대각선 열어줍니다. 이제 고광민 선수 나가죠. 고요한 앞에 대 안 봤습니다. 아 왼발로 터치였는데 고광민 고요한 선수 들어가는 것을 잘 보긴 했습니다만 본인의 의도대로 임팩트가 되는 것이죠. 네. 그렇죠. 측면 고광민 왼쪽에서 세집니다. 몸싸움을 김원식이 걸어주면서 이제 선수들이 조금씩 격렬해지죠. 강의도 더 줄어지고 있고 수비 3백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김원식 선수 좋아요. 쪽으로 연결되나요? 아 옥사이드가 올라갔어요. 자 파울로드 본인 좀 알았어요. 네 옥사이드 하지만 옥사이드에 걸리기는 했습니다만 중원으로 침투해주고 다시 측면으로 빼주는 정석적인 이 패스워크는 상당히 좋았죠. 네. 그러니까 서로 약속이 돼 있었어요. 세지냐 선수도 본인이 볼을 받음과 동시에 파울 쪽으로 연결을 해줄 것이라는 것을 의도했었고요. 네. 스파르 넣어줍니다. 공간을 받는데 측면에서 움직이면서 전반 20분 40여 정도 된 가운데 FC 서울이 공격을 이어갑니다. 아직까지 연패였습니다. 황재원 선수도 굉장히 노작 선수인데 네. 아직까지 이제 황재원 선수 하면은 이 포항의 유니폼을 입었던 황재원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구에서 또 선배 역할 팀의 중심을 잡아준 못한 중심 수행을 하고 있죠. 네. 한데 이제 뭐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뛰었던 황재원이 그러니까 확실히 수비 라인에서는 경험 많은 선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팀의 운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공간 맞습니다. 조금 돌리면서 볼을 확보 대한 쪽을 봐봐 현대로 왔죠. 신비란이야 바로 앞에서도 이어리다시피 이것은 수비 실책이었고 대한에게 너무 감사한 찬스가 네. 왔는데요. 힘이 좀 들어갔나요? 그렇습니다. 실수 2개가 큰 찬스를 만들었거든요. 저 이것은 대안이 가슴으로 컨트롤 해놓고 길을 모아 때린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수비수들의 압박이 너무 느슨했거든요. 마음이 급했어요. 네. 대안. 근데 사실 이 박스 안에서 너무 좋은 찬스가 오다 보면 공격수들에게 힘이 들어갑니다.
수비수들의 압박이 있었다면 대안이 이런 거 놓치지 않죠. 네. 내린 경타 김원식이 받아냅니다. 대구 FC 이재권 방향을 바꿔줍니다. 공격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이재권 선수. 스위트 옆으로 묶여졌어요. 선수들이 이 주말 경기 최근에 이제 낮 경기로 오 바로 말을 걸렸고 이재권 정근에 줬는데요. 사촌이 플레이하였나요? 네. 바로 선수가 지금은 이제 가슴이라든지 무릎 쪽으로 컨트롤 해놓고 발리슈팅을 시도할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 네. 아 대한 선수의 실패하는 장면을 봐서일까요? 오히려 이재권 선수에게 양보하는 모습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선수들이 주말에 K리그 경기를 치를 때는 낮 경기 네. 그렇기 때문에 잔디가 지금 상태보다는 굉장히 말라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물을 많이 뿌려놨고 저녁 경기이다 보니까 이 물기가 없어지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끄러지는 장면들도 많이 나오고 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볼이 발과 접착이 좀 덜 되는 과정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한참 좋은 슈팅 기회가 전반에 있었던 데야 다시 한번 나오는데 아, 좀 높았네. 네. 공이 더 떨어지면 네, 수비가 그렇죠. 더 들어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빨리 처리한다는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타이밍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골이 나올 뻔했는데 네. 제임스가 많이 부지런히 선수들 좀 나오라고 사이드 보냅니다. 대한 축구 흘러갑니다. 한발 앞서 걷어내는 대구 FC 오스마르 전반 3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0대0의 흐름. 분명한 것은 대구의 수비수들이 대안과 박주영이라는 선수를 마크하면서 지금까지 뭐 큰 누수를 발생시키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네.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 때 수비 실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체력 소모가 있다는 거군요. 네. 후반전에 아드리아노가 투입됐을 경우에는 경기 상황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들려줬습니다. 공의 소유는 다시 경합하면서 골을 따낸 FC 서울. 한 번에 김남춘이 중앙 봤습니다. 수비에서 골 세 증이야. 공간 확보합니다. 신창호 왼쪽으로 자 볼을 흘리면서 그대로 파울로 감각적인 공간 돌파 챔프까지 됐습니다. 왼쪽에서 아무 터치였는데 수비에 걸렸습니다. 파울로 준비 협적인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측면 돌파까지는 굉장히 좋았죠. 하지만 치고 들어가면서 동료에게 패스하는 과정 네. 지금 이재권 선수의 침투를 본 것 같은데요. 대안과 박주영이 호흡을 맞추는 것처럼 파울로도 이재권과 오늘 여러 차례 호흡을 따야 조금씩 날카로움이 느껴지는 양 팀의 공격 상황. 김남춘 아직까지는 안정감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구 FC가 3백을 들고 나왔지만 수비로 전환할 때는 결국에는 5백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FC 서울 입장에서는 무리하게 중원으로 침투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까지 치면 좋아요. 고광민 따라가면서 크로스 올립니다. 뒤로 흘렀기. 공간 연결까지 상당히 좋았는데 세진영의 골 처리. 측면에서 FC 서울 세진영도 출발한 이쪽으로 잠시 내려온 엽서 다카하기 다시 봤습니다. 박주영을 봤고요. 박주영 가슴 트래핑 이뤘습니다. 파울로 선수와 최정환이 최전방에서 버텨주고 그 밑에 세징야가 2선 어떻게 보면 세컨 스트라이커인데 네. 프리롤 스트라이커라고 볼 수도 있죠. 세징야 선수의 이 침투가 더 많아져야지 대구 FC의 공격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면에서 던져주려 하는데 박주영 선수 중입니다. 오광민 이쪽까지 몸을 뺏겼습니다. 파울로 중앙으로 내줬고요. 빠르게 침투 최정환 이쪽으로 내각선 받습니다. 아 방향 전환 속도 좋네요. 네. 헤딩 대현 헤딩 세징야 앞쪽에는 파울로 있습니다. 세징야 아 파울로 쪽으로 봤었는데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슬라이딩
번아웃. 세징야와 파울로 최정환. 이 삼각편대가 서로서로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면서 체인지했을 때의 패스 타이밍이 상당히 좋아요. 네. 물론 수비수들보다 깊숙하게 들어가서 옵사이드에 걸리는 타이밍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노리고 있다는 것이 보이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저렇게 공격수들의 움직임이에요. 네. 잡았을 때 서로 동선이 안 겹치게 계속 그렇죠. 네. 굉장히 공격적인 배구의 모습입니다. 번호킹 오른발로 세징야가 올립니다. 전쪽에 많이 몰려있는 선수입니다. 올라오고 헤딩 외곽 정우재 다시 왼쪽 세징야. 자, 지금 열렸어요. 크로스 올라올 수 있습니다. 오른발로 집어넣어 줬습니다. 왼쪽에서 슛! 레드를 지어주는군요. 박태웅 선수가 공격하다 보냈을 때 세징야가 반대편에 있는 박태웅을 맞죠? 네. 크로스의 구질 자체를 뒤로 돌아가는 선수를 봐주는 크로스가 나왔고요. 여기서 떨어뜨려주려고 했지만 13미터에 걸렸네요. 네. 박태웅 선수 보이고 있습니다. 185cm의 좋은 신장. 수비라인을 막고 있지만 최근에 기량이 성장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팀의 캡틴입니다. 네. 반대편 연결됐습니다. 지금까지 내려갔고요. 보여봐. 한 번에 대안 쪽. 대구 FC. 오른쪽 측면 주력으로 돌파 시도. 이렇게 전자전의 시선. 조금씩 서로의 움직임을 읽고 있는 양팀 선수들입니다. 대안. 다시 걷어내죠. 세징야. 아, 파울을 주겠는데. 전진 방향은 뒤쪽으로 패스를 해서 미스가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경기 시간이 지나면 선수들의 패스워크와 움직임은 조금씩 살아나는 것이 보이는데요. 네. 지금 시점에서 양팀에게 필요한 것은 세밀함입니다. 패스의 세밀함이라든지 크로스 그리고 슈팅의 세밀함. 결국에는 세밀함만이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죠. 중앙으로 FC서울이 공격으로 전환합니다. 다카하기 왼쪽 열어줬습니다. 같이 전진 같이 순조로웠고요. 스피드로 치고 들어가서 크로스까지 대안! 골키퍼 막아냅니다. 골카드. 이야, 정확하게 배달했는데. 네. 지금 심상민 선수의 왼쪽 돌파. 다만 아쉬운 점은요. 크로스의 속도 자체가 강한 크로스는 아니었기 때문에 네. 대안이 정확하게 임팩트를 가져갔지만 조현우 골키퍼가 읽을 수 있는 타이밍이었습니다. 대안 선수의 위협적인 헤딩입니다. 너무 좋아요. 열렸습니다. 자, 수비를 제치는 슛! 골키퍼가 골을 줘! 야, 서울이 몰아치는데요? 네. 버너킹 얻어냅니다. 지금 고요한 선수의 돌파는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네. 굉장히 화려했죠? 그럼요. 대안과 한 번, 박주영과 한 번. 그리고 나서 파울이 선언될 수도 있는 장면이었지만 박주영에게 어드밴티지를 줬습니다. 네네. 다음 플레이가 이뤄났고요. 네. 그것을 또 조율을 걸고 만드네요. 그렇습니다. 박주영의 공격적인 슈팅. 대안 박주영 혹시 명불허전. K리그 챌린지 경기를 많이 보신 팬들은 아시고 조현우 선수는 K리그 챌린지에서 국대급이라고 불리고 있는 분이거든요. 휘어져 들어옵니다. 골키퍼가 열렸지만 수비가 걷어냅니다. 아, 왜 대구FC가 방패라는 자막이 들어오는지 이해가 갑니다. 네. 뚫리지 않는데요. FC서울은 점점 골 냄새를 풍기기 시작했거든요. 네. 하지만 조현우 골키퍼가 이끄는 대구의 수비진들은 여전히 막강한 방패를 방패력, 방어력을 자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전반도 이제 37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FC서울 수비에서 볼을 돌리다 뺏기는 장면. 방금 전 상황 나옵니다. 네. 지금도 조현우 골키퍼와 수비수들이 놓친 부분을 다른 동료가 막아주는 방패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수비가 실수를 하면 골키퍼가 막아주고 네. 골키퍼가 놓치게 되면 그쪽에서 수비가 잡아주는 대구FC의 아주 효과적인 능력. 지금 대안 선수에게도 경고가 주어진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정말 38분을 향해 가는 시점에서 대안이 되게 대안 선수 지금
뭔가 화가 났습니다. 네. 앞서 본인이 찬스를 놓쳤던 점도 마음에 담을 텐데요. 그렇죠. 그리고 고요한 선수 돌파 과정에 있어서 박주영의 슈팅이 물론 있었습니다만 그 상황 이후에 이제 파울이 불릴 수도 있지 않았냐라는 어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측면에서 주로 받는 패스였지만 상대에게 잃혔습니다. 오늘 심상민 선수 상당히 좋네요. 네. 그러니까 오랜만에 경기에 출전했기 때문에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조금은 떨어져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자, 지금 마스 넣었어요! 들어갑니다! 세징야가 해결해냅니다! 전반 38분 앱솔 팬들을 침묵시키는 선제골 대구 FC에서 터뜨립니다. 지금은 완벽하게 이겨 당했습니다. 완벽했어요. 네. 사실 FC 서울이 리드를 잡을 수 있는 찬스들을 여러 번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리지 못했잖아요. 네. 그것이 바로 독이 됐습니다. 이야, 챌린지 팀 대구 FC가 챌린지를 하는데요. 와, 네. 창과 방패의 대결. 우선은 방패가 앞서갑니다. 방패가 없어지니까 바로 창이 튀어나오면서 지금 FC 서울의 골문을 열었습니다. 완벽한 찬스. 지금은요, 심상민 선수의 수비 위치인가요? 아하, 글쎄요. 지금은 김남춘과 김원식 선수와의 라인이 맞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네. 심상민보다는 분명히 공격수가 앞서 있었지만 옵사이드 위치가 아니었거든요. 세징야. 아 역시 브라질 출신의 공격수들이 위협적이다라고 감독님 위원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파울로가 몇 차례 위협적인 움직임. 해결은 세징야가. 네. 그러니까 파울로 선수가 사실 스피드가 뛰어난 선수는 아니잖아요. 네. 하지만 공격적인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면서 수비수들을 어떻게 보면은 시선을 끌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결정은 세징야. 네.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FC 서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영진 감독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네. 좋은 위치에서 브레이크 얻어냅니다. 페널티 아크입니다. 혹시 있습니 네. 공장에서입니다. 아, 지금은 김남춘 선수와 동일선 상이네요. 네. 세징야가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박세준 선수가 오버래핑을 통해서 마지막 패스를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았죠. 들어가는 네. 파울로도 있었고요. 결국에 선택은 컴백이었고 그것은 주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대구 FC 챌린지에서의 상승세가 무섭고 FA컵 32강에서도 현재 네. K리그 클래식 1위 팀 앱스톤에게 리드를 잡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축구에서는 팀의 명성도 중요하고 싸움 커리어도 중요하지만 최근의 상승세가 그 팀의 컬러를 절대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경기에서도 보여줬습니다. 경기의 위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위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정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저렴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은 사실 왼발 오른발 킥커를 그렇죠. 준비시키면서 상대를 넘어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네네. 너무 골대와 가까우면요 벽을 넘기는 데 있어서 탄도를 높게 설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파워를 시키기가 어렵죠. 지금 충분히 힘을 주어서 감아찰 수 있는 정말 좋은 위치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카기 오른발 우승하의 왼발 다카기의 가능성이 더 높죠. 네. 다카하게가 툭 넣어줬습니다. 이름이 약했습니다. 너무 약했습니다. 네. 강하게 쳤어도 될 것 같은데 다카하게 선수는 상대 수비 벽이 높기 때문에 벽을 넘겨서 떨어지는 낙차큰 프리킥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아하. 네. 대한 선수도 들어가 봤지만 바로 잡아냈습니다. 이런 세트피스 상황을 생각하면은 FC 서울에서 또 아쉬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진호입니다. 네. 신진호 선수의 고별전 프리킥으로 또 멋진 득점을 기록하면서 멋진 세레머니까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사실 고별전에서 활약을 너무 잘하니까 빈자리가 커요. 네. 박지웅 쪽! 무섭 버텨냅니다. 그 당시 신진호 선수의 골 셀러브레이션은 네. 정말 유럽 축구에서 볼 법한 아 그랬나요? 아 멋진 슬라이딩의 거수경례 세레머니였죠. 네. 아 신진호 선수는 FC 서울 팬들의 마음을 단단히 잠그고 있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지난 시즌 FA컵 중계를 했을 때만 해도 신지로 선수는 포항의 유니폼을 입고 FC 서울을 위협했던 선수잖아요. 피스 상황에서 신진호의 코너킥으로 동시에 균형을 깼던 득점 장면도 있었는데. 네. 자, 전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43분을 넘긴 시점에서 대구 FC가 뭐 살짝 골을 넣었다고 잠그는 상황은 아니죠. 아, 그렇군요. 네. 전반 계속해서 노리고 있습니다. 이른 시간에 예상치 못한 리드를 잡게 됐을 때 지키려고 한다면 그것은 상대에게 더 공격권을 많이 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요. 가슴으로 받아주고 공식도 맞췄더라면 슈팅 기회까지 있었는데 왼쪽으로 앱스터울 방향 바꿔줍니다만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 심상기 선수의 오른발 킥은 아쉽네요. 대안, 대안 직접 슛! 골! 대판 받아냅니다. 자, 지금 오. 저기 스테이플 몇 차례 밟지도 않고 강한 슈팅을 날립니다. 동닦이 동작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조현우 골키퍼도 예측하기 힘든 타이밍이었고요. 스텝 없이 바로 강력한 슈팅. 하지만 충분히 힘이 실렸죠. 경기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제임스 감독. 대안이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번호킥입니다. 길게 봤습니다. 에디 바로 다시 한번 수비가 막아냅니다. 결선으로 막고 있고 이렇게 막아냅니다. 박군장남이네요 조현우. 엄청납니다. 자, 1차적으로 박주영이 떨어뜨려준 공 오스마르의 슈팅 막혔고요. 네. 그리고 오스마르가 내준 것을 대안이 여유있게 처리했는데 정말 황금장남이 대단한데요. 슈퍼세이브가 몇 차례나 나옵니까 오늘. 자, 여기서 오스마르가 툭 넣어준 거 막았죠. 그 뒤에 그리고 대안이 이번에는 야 정확히 구석을 노렸는데. 네. 자, 대안 선수 지금 경고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나면 안 돼요. 네, 네. 대안이 지금 포차스를 여러 차례 놓치면서 굉장히 날카로워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슈팅과 대안이 굉장히 여러 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수비와의 몸싸움. 대안 지금 세징야와의 몸싸움인데. 네. 내가 보고 있다라는 것을 선수들에게 어필하고 있는데요. 대안 선수를 계속해서 세진야가 건드리는 모습이 있어요. 네. 아, 대안에 어떻게 보면 승리한까지도 지금 이것은 대안 좋지 않은데요. 몸싸움이 일어나면서 지금 상대 선수가 쓰러지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자, 네. 지금 서로 밀치는 동작이 있었는데 대안 불필요합니다. 세진야와 굳이 붙을 필요가 없죠. 이것은 경고가 충분히 주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두 선수에게 경고가 주어지겠지만 이 경고가 주어지게 되는 상황은 대안에게 불리합니다. 그리고 FC 서울에게 불리합니다. 네네. 자, 주심 일단 대안과 세팅야를 좀 떨어뜨려놨고요. 대구 FC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는데. 네. 딱 지금 평평한 신경전차 없다 싶으시죠? 이 장면에서. 계속해서 따라오니까 대안은 속임 동작을 가져가면서 밀치는 동작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자, 다시 플레이 일어납니다. 뛰어서 들어오고 흘러나가는 공. 일단 대안에게 경고가 또 한 번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 주심도 지금 굉장히 여러 번 대안 선수 쪽에 뒤두루만 주의를 주는 상황이었습니다. 전반 41분 이미 모두 흘러갔고 추가 시간 2분 가운데서도 추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 팬들은요, FC 서울의 오늘 낙승을 예상했을 겁니다. 네. 심심한 승리를 예상을 했을 텐데 대구 FC가 만만치 않긴 하다라는 예상이 들어맞게 됐을 때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가까이. 추가 시간에서도 몸싸움으로 시간이 좀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반 종료 휘슬. 아, 생각지 않은 전반의 뚜껑이 열렸습니다. 네. 1대0으로 대구 FC가 리드를 잡고 말았습니다. 전반 초반만 해도 네. 양 팀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경기를 펼쳤고요. 하지만 슬슬 활시위를 당기듯 조여오는 FC 서울의 공격을 대구 FC가 굉장히 잘 막아줬죠. 네.
그렇게 된 지 불과 몇 분 안 돼서 선제골을 터뜨리면서 균형을 깨버린 대구 FC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조현우 선수의 황금 선방까지 더해지면서 대구 FC가 지금 클래식 1위를 질주하고 있는 FC 서울에게 리드를 잡은 전반이었습니다. 잠시 후 이어드립니다.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FA컵 32강전 펼쳐지고 있습니다. FC서울과 대구FC가 만났는데요. 이 두 팀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다른 리그에서의 비중을 봤을 때 오늘 대이변이 지금 언뜻 선보였던 전반이었습니다. 네, 오늘 경기 전반전만 놓고 봤을 때는 양 팀의 리그 격차를 알 수 없었던 경기임에 틀림이 없었고요. 그렇습니다. 앱서울이 많이 두드리긴 했습니다. 유효 슈팅도 네. 훨씬 많았지만 골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럼 이 데이터적인 데이터를 봤을 때 조현우 골키퍼의 선방이 엄청 났다라는 네. 것을 간접적으로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코너킥 숫자도 앱서울이 훨씬 많았었고요. 그러나 대구 FC가 그 적은 슈팅에서도 황금 같은 기회를 세징야가 잡아내면서 골을 터뜨렸고 이렇게 되면 아드리아노 수입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그렇죠. 볼 수 있겠죠. 박주영과 대안의 조합. 물론 공격적인 장면들을 만들어내며 틀림없는 플레이를 보여줬지만 네. 결과물을 만들지 못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FC서울 팬들 최용수 감독 역시 아드리아노의 투입을 언제쯤 할 것이냐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네. 자, FC서울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다 보니 팬들도 많이 와 계신 상황에서 FC서울 지금 리드를 당하고 있는 전반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저희는 전반 주요 장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경기 초반에는 양 팀 모두 조심스럽게 경기 시작을 알렸죠. 네. 공격적인 모습으로 초반부터 나가진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간간이 찾아오는 세트피스 찬스에서도 사실 그렇게 위협적이다 할 수 있는 장면들이 나오진 않았었고요. 네. 자, 대구 FC도 그라운드를 폭넓게 쓰면서 원거리에서 슈팅까지 조금씩 예열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파울로가 이렇게 볼을 지켜내시면서 네. 선수들에게 기회가 제공됐었어요. 그리고 세징야 선수가 2선에서 이렇게 한두 명 제쳐낸 후에 패스워크. 자, 이런 모습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네, 슈팅까지. 대단한 점수였죠. 저희가 골대를 맞았거든요. 저희가 골을 맞고 골절되네. 저희는 주계석에서 바라봤을 때는 뒤에 있는 폴대를 맞는 줄 알았었고요. 그리고 스타볼 쪽에 그렇지 않습니다. 13분의 적절한 타이밍의 크로스 컴백이었는데 단타하기에 슈팅 임팩트가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측면 쪽에서 세징야가 좀 부지런하게 세징야가 주머니만 머무르지 않고 좌우로 벌려주면서 찬스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줬는데 그것이 FC서울 FC서울 수비수들에게 혼란을 줬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자, 지금 파울러에게 크스가 끝까지 강압상으로까지 연결되는 장면. 정재원 선수. FC서울 끊임없이 두드리게 됐어. 수비 실수가 나왔죠. 대안 쪽으로 몸과 다른 몸으로 찬스가 생겼죠. 대안의 기분은 이때부터 좋지 않, 좋아지지 좋지 않아졌죠. 네. 그렇죠. 아, 이거 결정적이었어요. 네. 완벽한 슈팅 찬스까지 나오지 않았지만 몸도 조금 위협적이었습니다. 고요한 선수가 사실 파울을 얻어낼 수 있는 장면이긴 했습니다만 박주영에게 유시킨 찬스가 열렸기 때문에 주시는 인플레이 선언을 했고요. 네. 바운드 처리가 애매했는데 조현우 골키퍼 잘 막아냈고요. 자, 바로 이 장면 올라온 장면인데 김남춘 선수의 수비 위치가 심상민과는 좀 거리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박세진 선수의 오버래핑 타이밍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박강희 선수. 오늘 조현우 선수의 선방. 이제부터 이제 선방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네, 지금까지 광고였습니다. 네. 이제부터가 진짜인데요. 자, 여기 선수 막아내는 장면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오늘 조현우 골키퍼의 공격 상당히 좋은데요. 네. 대구 FC가 왜 K리그 챌린지에서 최소 실점 팀으로 리그에서 무패 행진 달리고 있는지 수비수들의 물론 조직력이라든지 밀집도도 좋습니다만 결국에는 최후방에 있는 조현우의 세이브율이 상당히 좋네요. 네. 자, 후반전을 저희는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FC서울과 대구 FC의 경기 1-0 대구 FC의 리드입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중계방송 이어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 팬들이 지금 LED 조명을 켜면서
FC서울 선수들을 응원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걱정 말아요 그대. 선수들에게 함께 노래를 불러주고 있는데요. 네. 전반전에 이제 리드를 뺏기고 나온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란 거죠. 그리고 후반전 다시 한번 멋진 경기를 펼치자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관중석에서는 아주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고 있지만 지금 바로 이분 최영수 감독의 머릿속에는 아주 냉철한 판단만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어느 시점에 선수 교체로 변화를 줘야 되는지. 자칫 잘못하면 대한 선수가 전반전에 퇴장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 것들이 최영수 감독이 생각하고 나온 것들에 대한 변수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프타임 동안 얼마만큼 이 선수들을 잘 동요했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타구장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수원 삼성 경주 한수원과의 대결에서 1대0으로 전반을 마감했군요. 네, 큰 이변 없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수원의 경기 모습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전북도 마찬가지군요. 경기가 FC 안양에게 1대0으로 앞서 있다는 것을 아마 지금 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치고 있는 소식들을 타구장에서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네. 대전 수원 FC 전반 종료 0대0 아주 팽팽한 승부 펼치고 있습니다. 자, 조현우 골키퍼 오늘 엄청난 선방의 퍼레이드 전반에 보여주셨습니다. 거의 대안의 위치를 정확하게 읽고 있는 미치소적인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타구장에서 만약에 이 상암의 소식을 들었다면 정말 이렇게 된 팬들이 많으실 건데요. 네. 그 주인공이 바로 조현우 골키퍼. 그렇군요. 네. 조현우 골키퍼가 K리그 챌린지 8라운드 MVP이기도 해요. 아, 네. 네, 그만큼 이 최근의 폼이 좋을 뿐더러 최근에 특급 실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친정팀을 잡으러 돌아오다 조광래 단장, 이영진 감독, 최정한 오늘 공격수까지 모두 FC서울에 몸담았던 전현직 선수들 그리고 지도자들입니다. 또 있습니다. 네. 지금 자막엔 나오지 않았지만 대구 FC 벤치에 앉아있는 안드레 코치. 네. 네, 조광래 감독 시절에 선수로서 K리그를 또 주름잡았던 용병 선수였죠. 그렇군요. 지금 이영진 감독 밑에서 고삐를 하는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는 안드레 코치입니다. 네. 자, 이영진 감독 세징야에 오늘 골이 터지면서 대체에서 환호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자, 후반전 어떤 또 변화를 주고 선수단을 이끌지. 잠시 이영진 감독의 모습이 보였지만 상당히 지쳐 보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만큼 이 원정길, 상암 원정길이라는 의미를 두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네. 의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심적으로 이 부담이 많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전반전 리드를 지키고 나왔지만 후반전 더욱더 심리적인 고통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이영진 감독의 입장입니다. 양쪽의 진영이 바뀌어서 이제 FC서울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대구 FC가 오른쪽으로 공격 진행합니다. FC서울 박주영, 대안이 그대로 버티고 있는 후반. 자, 공격적으로 나타나기! 이번에도 조현우! 아, 후반전 시작을 알리는 조현우의 선방입니다. 네. 아, 오늘 슈팅이 있는 그 위치에는 조현우가 있습니다. 네. 지금도 다카기가 좋아하는 임팩트 타임이 걸렸거든요. 네. 2015년도 FA컵 결승전에서도 다카기가 지금과 같은 드롭 상황에서 멋진 골을 터뜨렸었는데요. 이겼지만 정확하게 막아냈고요. 대충 자, 박주영! 네! 박주영 선수. 박주영 선수에게 여기서 발리 슈팅 기회가 열렸는데 네. 지금은 힘보다는 임팩트로서 볼을 조절했어야 되는데요. 힘이 좀 들어갔네요. 아, 정확히 맞추기는 했습니다만 공의 스핀 방향과 박주영 선수의 슈팅 진행 방향이 조금은 맞지 않았네요. 네. 앞서 전반에 했었던 강성주 위원의 표현을 빌자면 지금 볼 냄새는 진동을 하는데 아, 물이 안 터지니까 이건 저녁 시간에 음식 냄새 나는데 밥 안 주는 거거든요. 아, FC서울 입장에서 정말 계속해서 관중들이 힘든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배고플 때 밥은 줘야 되는데 말이죠. 팬들의 목소리 더 높아지고 있고 FC서울 좋아요. 박정식대요. 있어요. 이거 있죠. 조현우. 조현우가 막아냈어요. 아, 이번에 또 타카기까지 연결이 됐는데 그 위치에 조현우 있습니다. 박지영이 최고로 잘하는 침투 모습. 네. 그리고 그 침투에 정확히 배달된 볼. 그리고 크로스까지.
그럼요. 삼박자가 완벽했는데요. 네. 다카기의 슈팅이 골망을 가르지. 자, 지금 잘 들어갔어요. 어, 박주영 선수가 딴채 공간이 빠졌고. 아, 다카기의 슈팅이 안았는 장면. 런스로이 뒤쪽으로 흐릅니다. 대구 FC 세징야 파울러 기가 막힌 연결입니다. 세징야 왼쪽 측면 중앙 정준이 앞에 있는 선수들을 바라보는데 연결이 마땅치 않아서 라운스 바르가 잡았고요. 센터 서클 박지영. 아, 박지영 잘 들었습니다. 아직 3분밖에 되진 않았습니다만 박주영이 좀 더 활발한 그런 느낌이었나요? 박하기 슈팅도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아, 대안이고요. 대안. 에너테어 려머선이 지났습니다. 박주영 선수가 또 고향이 대구지 않습니까? 아, 네. 본인의 고향을 연고로 하는 팀과 싸우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지난주 에피소드 프리킥입니다. 박하기 최곤 선수도 파울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대구가 굉장히 유리하게 지금 경기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 틀림이 없지만 혹시라도 경고 누적 퇴장 네. 이런 것이 발생하게 된다면 정말 경기는 한순간에 뒤집어질 수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렇지 뭐 주심의 인내심을 시험해볼 필요 없지 그럼요. 네. 네. 경고가 있는 선수들이 주심의 인내심을 좀 많이 시험하겠는데 다카하기 시작하자마자 흥세의 무기를 더욱더 지우고 있습니다. 라인 공부하게 잡고 있는데 그렇죠. 주세죠. 옆에서 우리 공격의 고비를 늦추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럴수록 조현우 선수의 선방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챌린지에서 대구 FC와 선두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강원 FC는 중단의 2대4로 네, 사실 강원 FC가요 최근에 팀 창단 처음으로 6연승을 기록하고 있어요. 어, 네. 지금 이번 라운드 이제 다음 라운드 전까지 현재의 성적으로 보면 챌린지 1위거든요. 아하. 네. 그리고 전남에게 4대0 생각보다 많은 스코어 차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패스 연결을 한다는 것이 멀리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저 4대0이라는 스코어보다도 이곳의 1대0이라는 스코어가 지금 더 충격적인 것은 전남은 지금 사실 클래식에서는 그렇죠. 굉장히 후순위 네. 하위권에 처져 있는 팀이거든요. 지금 11위에 머물러 있기 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번 32강에서의 이변 강원FC를 가장 먼저 떠올릴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의 성적이라든지 흐름을 봤을 때도 그렇고요. 하지만 그쪽에서는 오히려 클래식 팀이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고 네. 이곳 상암 서울에서 이변 현재까지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그러나 경기 시간은 너무나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요. 네. 그 점유율 자체를 서울이 더 많이 가져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네. 오스마르 대쪽으로 김원식 살짝 쳐져 있습니다. 패스 연결 점 앞에 지금 이쪽에서 클리어링 공격권은 계속해서 FC 서울입니다. 자, 조용수가 안 됩니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올 운이 안 따르는 것이지 뭐 공격성을 바꾼 네. 것은 아닙니다. 공격 흐름이라든지 네. 전개, 공격수들의 움직임은 상당히 좋아요. 코너킥. 다만 이것이 계속해서 골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공격수들이 조급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페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네. 하지만 경기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선수들이 조금 더 침착함을 잃지 않는다면 충분히 골망을 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현우 네, 든든하게 대구의 부스를 지키고 있는 승부신 어느게 올라오기야 뒤로 흐릅니다. 오, 자, 역습으로 가나요? 역습으로 가나요? 파울 아니고요. 공을 돌리면서 이채권 전방으로 패스 연결해줬습니다. 맞았어요. 사이드 들어왔어요. 파울로 네, 들어갑니다. 파울로 에어리안으로 들어갔고 슛! 대쪽에서 골 터집니다! 들어갑니다! 세징야! 오늘 두 골째 대구 FC 엄청난 이변! 엄청난 이변이 오늘 저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의 역습 타이밍에서
왼쪽 측면으로 갈라주는 패스가 일단은 좋았고요. 그리고 파울로 선수가 들어가면서 욕심부리지 않고 안으로 연결해준 것이 사실 수비수들이 클리어링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봤는데요. 네. 이것이 빠지면서 세징야기 연결이 됩니다. 야, 파울로가 무지봉산 그냥 뚫고 들어가다가 패스 연결 자. 뒤로 흐른 것이 세징야 발까지. 자, 하, 지금도요. 파울로가 네. 들어갈 때 앞으로 잘라주는 선수가 지금 정우재 선수로 보이는데 최후방에 그죠? 정우재 선수죠? 네, 맞습니다. 수비수와 싸워주면서 공이 흘러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세징야 선수는 감사하죠. 아, 야, 진짜 최용수 감독이 표정 에프서울 입장에서 사실 많이 안 나오는 상황인데 네. 네. 지금 어떻게 보면요 네. 일반적인 경기에서 교체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는 시점은 70분 전이거든요. 네네. 하지만 에프서울 독수리의 비장의 무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 비장의 무기를 저희가 잠시 뒤에 보게 되겠지만 현재까지 상황은 대구 FC 조현우가 막아주고 세징야가 골을 넣어주고요. 2대0 스코어입니다. 세징야의 발은 더 가벼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아드리아노가 드디어 몸을 네. 들고 있습니다. 이제 곧 등장하겠고요. 교체 지금 사인을 지금 전달했습니다. 앱스톱을 후반 지금 8분이 지나고 있는 상황. 자, 이렇게 됩니다. 최용수 감독의 지금 교체 카드, 교체로 나올 선수가 누구냐에 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헤딩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다시 박정 몸을 날리면서 슛을. 빈테프가 늘어났습니다. 과연 올 시즌 전북현대와 더불어 최강의 공격 라인이라고 꼽히고 있는 아데박 트리오가 이 경기에서 가동이 될 수 있을지. 네. 다시 박정. 어스바르. 여섯번의 왼발 걸립니다. 골키퍼가 또다시 막아내요. 조현우 지금 아쉬운 것은 박지현 선수의 1차 슈팅. 네. 위력이 약했기 때문에 조현우 선수의 선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대안이 감각적으로 내서 골스마를 슈팅해. 자, 임팩트가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전 보고 있는데 잘 믿겨지지가 않는 상황이라 네. 이런 엄청난 선방과 챌린지 팀이 지금 클래식 1위 팀을 현재까지 리드하고 있는 상황. 자, 대단한 지금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서울의 안방에서 말이죠. 네. 띄워줬죠. 헤딩 옆으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지금은 심상민을 빼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왼쪽에서 부지런한 활약 펼쳤던 네. 심상민 선수를 빼주고 공격자원 아드리아노를 투입시킵니다. 그러니까 박주영이라든지 대한 선수와 교체를 하는 것이 포지션상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박주영, 대한 모두 오늘의 컨디션 나쁘지 않아요. 다만 마지막 골을 넣을 수 있는 득점력이 좀 아쉬울 뿐이죠. 네. 그렇게 된다면 대한, 박주영, 아드리아노 최고의 공격수들이 모두 투입된 에피소드. 그렇습니다. K리그 클래식을 현재 좌지우지하고 있는 선수들이 모두 투입을 했고요. 왼쪽으로 우광민, 대양 우광민 쪽을 봤습니다. 박하기가 살려냈고요. 측면 쪽에서 사이드 가면서 저지하는 대구 FC 박세진 선수 모습이 나돌리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박하기 페네트레이션 익혔어요. 파울러 앞쪽으로 세징야. 자, 수비 한 명 세징야 이쪽 저쪽 몰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징야 수비 한 명 슛 골키퍼 막아냅니다. 지금 공격수가 단 한 명밖에 없었는데 네. 유시티까지 나옵니다. 지금 대구 FC 선수들은 굉장히 수비적인 포지션으로 변화를 줬죠. 그러면서 세징야를 최전방에 두고요. 파울로와 함께 투톱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스피드가 있는 세징야의 역습 전개라는 공격 패턴만 단순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1대0에서 추가골이라는 것이 대구 FC의 또 변화를 이끌어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요. 박지현 부드럽게 왼쪽으로 고광민. 자, 이렇게 되면요 FC서울 지금 심상민 선수의 아웃과 함께 포지션에 조금 변화가 있네요. 네. 고광민 선수가 왼쪽 심상민 선수의 자리로 이동을 했고요. 세징야의 질주.
아, 수비가 이쪽 저쪽으로 몸을 돌리면서 네. 그러니까 장면. 이미 두 골이라는 그 기록을 했기 때문에 여유가 있죠. 그러니까. 네. 고광민 선수가 심상민 선수의 자리로 이동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기존의 고광민 선수 오 대한발을 받고 나면 기존의 고광민 선수 자리에는 이제 고용환 선수가 오른쪽으로 내려오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다카기 선수 미드필드 그리고 박주영 선수가 세컨 스트라이커의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아드리아노까지 투입했다는 것은 오늘 사실 그 뒤에 교체 카드가 더 남아 있긴 하지만 가장 강력한 카드를 이미 투입시켰다는 거예요. 앞서 네. 그리고 서울이 이제 공격적인 부분에서 골을 넣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분명히 아쉽지만요. 오. 다릅니다. 네. 자 고요한 선수 경고 하나 있습니다. 네. 지금의 행동도 불필요한 행동이에요. 슛을 이후에 킥을 하는 장면. 네. 지금 화면에 뒤에 잡아채는 장면 이후에 휘슬이 울렸거든요. 네. 그 이후에 공을 멈췄다가 멀리 차내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경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에 좀 아쉬운 점은요. 최전방 공격수들이 득점을 해주지 못하는 점 분명히 있습니다만 네. 미드필드진 2선에서 골을 지키는 역할에서 조금 불안해요. 아. 네. 오스바르 좀 띄워줍니다. 위로 흐릅니다. 결국 그동안 너무나 화려한 F서울의 공격력에 가려져 있는 수비 불안이 최근에 좀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빌드업 과정에서 나갈 때 빠르게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패스 상황에서의 볼을 지키는 역할이 조금은 오늘은 불안정합니다. 네. 세조 아드리아노 어스마르 왼쪽 아드리아노 수비 단단히 제치고 몸 싸운 겁니다. 세신양 그리고 대안 대초코 박지영 슛! 아! 월킥 지금도 아드리아노 대안 박지영이군요. 네 아내만이에요. 그러네요. 네, 최근에 계속해서 뭐 바르셀로나에는 MS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에는 BBC FC 서울에는 아대박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레알에서 박지영이에요. 순서도 딱 아대박이네요. 그렇네. 대안은 오히려 본인이 침투하는 앞에 놓아줬으면 하는 아쉬움을 표출을 했고요. 네. 박주영 선수 입장에서는 충분히 슈팅을 시도할 수 있는 거리였어요. 후반 15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0-2 대구 FC의 2점 리드. 박주영 어스마르 지금 찍어 넣어줍니다. 자, 먼저 헤딩 외곽으로 클리어. 아, 글쎄요 이 FA컵에서 많은 이변들이 그동안 있었습니다만 기억을 거슬러 보면 2001년도에 리그에서 최하위였던 대전이 한번 우승했던 것이 기억이었고 작년에는 또 시민구단 인천이 결승까지 온 네. 것이 또 하나의 기억이었거든요. 그렇죠. 대구 FC가 만약 오늘 F서울을 잡는다면 역사책에 또 한 페이지가 장식됩니다. 그럼요. 네. 그리고 성균관대가 서울 이덴드 FC를 꺾은 것 역시 그럼요. 역사에 기록될 수 있는 네. 이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면서 들어갑니다. 몸싸움에서 밀리지 않아요? 몸싸움 좋습니다. 박세진 아까 흡사한 상황이 만들어졌고 슛! 아, 지금 패스로 연결을 했는데 세징야가 근처까지 있었거든요. 네. 지금은 수비수들 시선이 파울로 쪽으로 향했기 때문에 뒤에서 들어오는 세징야를 향했어요. 네, 아드리아노 직접 몰고 들어갈 때 수비 몸싸움 거칠었지만 정당한 플레이 나오랍니다. 대구 선수들은 좀 신이 났습니다. 네. 수비 진영에서나 공격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모두 자신감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아드리아노의 질주였는데 사실 도와주는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네. 수비에게 애워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따라오는 수비수가 이미 스피드가 붙어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네. 아드리아노 선수를 충분히 잡을 수가 있었죠. 에릭 다카기 공격권은 F서울입니다. 조금씩 분위기가 격렬해지고 있거든요. 네. 시선이 현재 끌려가는 상황에서 선수들 그런 분자 터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뒷공간으로 빼줍니다. 크로스 헤딩 뒤쪽으로 흐르는 공. 두드리고 있는 FC 서브. 다시 측면. 점유율 자체는 네.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대구 선수들이 워낙에 중원에 밀집된 수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쉽게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주영, 대야, 슈팅 막힙니다. 냉정함이 필요한 시점에 에피소드입니다. 크로스, 박주영, 골키퍼 조현우. 네. 박주영이 계속 각도를 벌려주고 있는데요. 공격권 대구 FC입니다. 정문 선수가 쓰러졌고요. 지금 오승환 크로스입니다. 그렇죠. 박주영 선수 머리까지. 자, 머리까지 연결이 되는데 이 크로스가 선수까지 배달이 되는 속도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요. 박주영 선수라든지 대한 선수 머리에 맞춘다라고 해도 위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대로 선수가 이로운 지금 경기 펼쳐지고 있습니다. 후반 18분 30여초 흐르는 가운데 FC가 2대0으로 리드하고 있는 경기 흐름. 지금의 상황도 서로 평평한 흐름이 유지됩니다. 마리오 대구 FC 정에서 유세종 선수가 공격을 넣었습니다. 당연히 골을 넣기 위해서는 공격수에게 공격수에서 변화를 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공격수까지 배달되는 연결 과정은 결국에는 이 선에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네. 에피소드 2선에서 조금 더 패스웍이 원활할 필요가 있고요. 크로스의 속도가 좀 더 빠를 필요가 있습니다. 부천 FC가 포항 스틸러스에게 한 점을 먼저 넣습니다. 네. 네. 보통 후반전에 말이죠. 포항 스틸러스가 에피소드를 지난 라운드에서 원정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이기팀 아닙니까? 네. 그리고 K리그 챌린지에 부천 FC가 지금 포항 원정에 가 있는 상황인데요. 구장하고 뭐 비슷한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자, 지금 골 빼내고 박주영이 왼쪽으로 고강민 찍어 넣어줬습니다. 헤딩 내로 흐릅니다. 수비 자 클리어링이 완전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화 기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격권은 앱스톤 넘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버티고 있었죠. 네. 역시 다리 사이로 골을 정우재 선수. 네. 정우재 선수도 활약 좋습니다. 두 번째 골에서는 반접적인 영상도 끼쳤고요. 프리킥 고요한 높게 띄웁니다. 가 탄도는 좋은데 네. 속도감이 너무 떨어집니다. 세진이야. 정면 밖으로 흘러나갑니다. 대구 FC가 오늘 FC서울을 상대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속속들이 알고 있다라는 생각. 프리킥에서 누구에게 연결 이런 부분들이 느껴지고요. FC 안양이 한 골을 넣으면서 아주 팽팽한 현대화의 첫발입니다. 네. 사실 FC 안양과의 경기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하지만 그렇지가 않네요. 그렇지가 않아요. 진짜 FA컵도 네. 모릅니다. 바로 이 FA컵 토너먼트 네. 대회라는 것이 정말 흥미진진하게 다이나믹하게 펼쳐진다고 볼 수 있는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세징야하고 파울로에게 시선을 분산시킬 수 있는 그렇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앙
선수 말을까지. 이 들어보시면서 무지하게 뛰고 있는데요. 김광민 안으로 들어가서 프리킥입니다. 이런 찬스에서부터 뭔가를 만들어 봐야 되겠습니다. 다카기 선수가 계속 세트피스를 처리하고 있잖아요. 네. 다카기가 처리하는 킥의 속도가 조금 더 강했으면 좋겠어요. 3주 상무를 지금 한국대학교 맡고 있어요. 네, 32강. 네.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위 레벨의 팀에게는 거의 죽음의 네. 라운드인데요. 사실 대학 팀들이 16강 진출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헤딩까지. 성균관 대학교는 이미 16강 진출을 확정 지었고요. 그렇죠. 지금 단국대학교도 상주 상무와의 경기가 이대로 끝난다면은 16강 진출 아닙니까? 그럼요. 야, 올해 FA컵이 정말 재밌을 것 같은 기대감이 네. 32강부터 듭니다. 사실 이 대학 팀이 FA컵에서 가장 좋은 성적, 가장 좋은 그 상위 레벨까지 간 것이 8강이거든요. 네. 호남대학교와 영남대학교가 그 기록을 한동안 갖고 있는데. 전반보다 더 높은 주도권. 그러나 화면에 보이는 세징야 선수로 인해서 리드 뺏겨있는 상황. 서울은 또 한 번의 교체 카드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밖에서는 심우현 선수가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심우현 선수는 최근에는 수비수로 활동을 하지만 심우현 선수의 이태생을 공격했습니다. 아하.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도 공격 변화를 또 한 번 꾀하고 있는 기성기예요. 네. 수비수 한 명을 빼주면서 심우현을 투입해서 공격으로 넣어주게 된다면 네. 타겟형 스트라이커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요. 단순하게 붙여주고 세컨볼 찬스를 만들 수 있는 공격 옵션을 생각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애니까지 아드리아노 넣어줬습니다. 강강철의 패스가 깨물을 끌고 들어갔지만 발에 걸리진 않습니다. 아, 아드리아노의 패스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대안을 빼주네요. 자, 교체 사인이 남았습니다. 심우현 선수를 투입시키고 대안을 빼는 교체. 아, 대안 오늘 많이 뛰어주고 뭐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역시 대안답다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다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196cm의 장신 심우현. 네, 과연 어떤 역할을 부여받을까요? 서울에서 활약을 하다가 전북 현대 이적을 했다가요. 다시 한번 서울로 복귀를 했습니다. 골키퍼 펀치. 뒤로 흐릅니다. 후반 25분 찍어줍니다. 심우현이 근처에. 자, 지금은 헤딩이 아니고 가슴으로 네. 볼 처리를 하죠. 그만큼 높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쭉 밀어넣어주고 파울로. 파울로 슛. 골키퍼 맞고 리바운드. 그러나 어허. 잡을 수 없습니다. 자, 지금 이 집중력 필요합니다. 서울 선수들. 다시 헤딩. 세징야가 근처에 있는데요. 지금 유현 골키퍼가 한 번에 처리하기에는 슈팅이 너무 강했죠. 그렇기 때문에 세컨볼 상황은 계속해서 발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상황에서 수비가 조금 판단을 완성했고요. 이번엔 심우현 쪽입니다. 자, 들어갔습니다. 헤딩. 지금 박지현. 심우현의 투입의 목적 바로 네.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실이 제공권이 좋은 심우현이 롱볼 투입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네. 정면. 하, 지금도 파울로와 세지냐요. 네. 영혼의 단착이네요. 패스 연결이 기가 막히고요. 슈팅까지. 측면입니다. 대구 FC. 측면에서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스마르 골 지켜내고 측면으로 열어주겠죠? 중앙 띄워 넣어줍니다. 헤딩 다카하기 안으로 밀어넣습니다. 클리어링되지 못하고 에어리 어머서리. 그래서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계속해서 볼은 점유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최용수 감독의 이 심우현 선택은 나쁘지 않아요. 네. 그리고 보통 이 최전방 공격수 키가 큰 선수들의 투입은 80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최용수 감독은 오히려 이런 선택을 이른 시간에 했다는 건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최용수는 골키퍼가 좋은 판단을 했습니다. 자, 후반에 투입된 아드리아노 선수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조현우 선수의 빛나는 선방. 아드리아노 헤이리그 플래시 6점 선두입니다. 아드리아노 선수 오늘도 변함없는 선인장 페어가 있는데요. 네. 과연 오늘 상암에서 또 홈팬들에게 멋진 세레머니를 선물할 수 있을지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아직까지는 FC 서울의 득점은 없습니다. 오스마르카 교체 끌고 들어갑니다. 왼발로 가볍게 띄워주고 헤딩! 이세미 위치 선정되었습니다. 대구 FC 서울이 계속해서 연결은 돼요. 하지만 이 골을 넣을 수 있는 과정까지에는 항상 대구 FC 선수들이 네. 이세미를 제치면서 후방 오스마르 지금 왔죠. 아드리아노 들어갑니다. 골 지금부터 시작 FC 서울입니다. 자 지금은 최용수 감독의 이 교체 카드 제대로 먹혀 들어갔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네. 아드리아노가 후반 28분 골을 터뜨려서 스포는 이제 2-1 한 점차. 대구 FC의 5백 견고한 수비였지만 결국에는 FC 서울의 단조로운 공격 패턴 심우현을 활용한 구공 플레이가 먹혀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아 이것은 어쩔 수 없죠. 골키퍼가 네. 막을 수 없는 그런 맞서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숫자적으로도 FC 서울이 공격 숫자를 많이 넣기 때문에요. 네. 심우현에게 연결이 됐을 때 이렇게 떨어뜨려주는 세컨볼은 알고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심우현의 투입 아주 철통 같았던 대구 FC 방어의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또 올라갔어요. 내각선을 띄워줍니다. 헤딩으로 떨어진 공 오스마르 랩서울 오스마르의 띄워주는 패스 굉장히 비협적이에요. 심우현 뒤로 후반이 이제 30분을 향해가는 시점에서 분위기를 어느 정도 팽팽하게 맞추는 공이 나왔던 랩서울이고요. 자 이렇게 분위기가 된다면요 네. 지금부터 쫓긴 것은 대구 그리고 공격의 주도권 자체를 서울이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요. 네. 가슴으로 받아줍니다. 뒤로 패스입니다. 막혔습니다. 아 패스가 조금씩 느려지고 있죠. 대구 FC 다카하기 안으로 넣어줍니다. 클리어링 국광민 아, 심상민이 빠진 그 자리에 들어가서 국광민이 아주 나쁜 네. 같은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전북과 성남 이적을 통해서 심우현 활용 네. 감독들이 쉽게 꺼내들 수 없는 카드임에 틀림이 없었고 심우현 선수의 이름도 잊혀져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FC서울로 복귀해서의 심우현의 모습 지금 최용수 감독이 심우현 활용법을 제대로 펼쳐 보이고 있어요. 그러네요. 골키퍼 조이다 심우현 선수의 투입 이후에 만회 골을 얻어낸 FC서울입니다. 그리고 또 현재 공격은 주도권을 잡아갑니다. FC서울 한승부 만약 FC서울이 골을 터뜨리게 된다면 경기는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럼요. 네. 다가하게 끌고 들어가려 하지만 승부가 이미 맞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80분 전으로 서울이 동점을 만든다면요 네. 오늘 경기는 2-2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완전 플레이를 시키지 못했어요. 끌고 들어가면서 아드리아노 들어갑니다. 독수리의 비밀 경기 아드리아노가 결국에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시간 77분 강성 주미현이 언급했던 80분 이전에 네. 동점골을 터뜨리는 앱서울 이렇게 되면 분위기는 완전히 넘어왔어요.
야, 드리아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해결 능력은 정말 엄지 손가락이네요. 네. 네. 아드리아노. 자, K리그 클래식에서 왜 이 선수가 골을 가장 많이 넣는지를 오늘 보여줍니다. 네. 아, 브라질 끝까지 아드리아노의 사인도 있는데요. 그 밑에 또 아디의 사인이 있습니다. 네. 아, 파울로 선수를 빼주고 있는 대구 FC도 변화를 줍니다. 조영근 선수를 투입시켰군요. 자, 오히려 공격수인 파울로를 빼고요. 네. 수비수인 조영훈을 넣었거든요. 조영훈 선수가 3백의 중심을 잡아주는 이 리베로 역할을 맡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교체가요 실점 이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영진 감독은 조금 수비적으로 안정감을 줘야겠다라고 느낀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런데 이미 실점은 남았고 점수는 동점. 자, 좀 더 힘을 내고 있는 F소울입니다. 박주현, 아드리안. 공격 본능, 특히 공격 수는 뭘로 말한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네. 아드리아노가 공격을 다 해결합니다. 오늘 벤치에서 시작했던 아드리아노지만 네. 어느덧 두 골을 기록한 선수가 됐습니다. 최정환 선수를 빼주고 에데를 투입시키면서 마치 FC서울이 아드리아노를 넣은 것처럼 네. 대구 FC도 공격수 승부수를 던집니다. 맞불 작전이죠. 네. 어떻게 보면은 이영진 감독의 마지막 숨겨두었던 옵션을 꺼내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에델 선수 올 시즌 8경기에서 3골을 기록하고 있을 만큼요. 공격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네. 이제 공격적으로 변화를 준 두 팀의 후반 시간이 주어집니다. 에델과 경합을 떨친 끝에 파울로 전합니다. 결국에는 신우현의 투입이 답답했던 에피소울의 공격 흐름을 반전시키는 데 성공했죠. 네. 그 결과물을 아드리아노가 만들어냈지만 첫 골, 팀의 첫 번째 골이 있었기 때문에 아드리아노의 동점골 또한 나올 수 있었던 거고요. 이제는 역전골을 향해서 서울은 더 맹공을 하겠죠. 네. 자, 지금부터의 한 골은 무게감이 다릅니다. 그럼요. 에닝 아직 떠 있습니다. 슈트까지 연결되느냐. 지무현 공간 내줬고 오늘 돌리는 과정에서 미끄러집니다. 대구 FC 역습 나가나요? 최전방 세진공을 봤는데 자, 이제 경기 시간 80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멀리 박주현 따라갑니다. 다카하게 박주현 패스 좋아요. 박주현 수비 잘 치면서 자 버텨냅니다. 쓰러지지만 파울 아닙니다. 박주현 선수의 마지막 컨트롤이 조금만 좋았더라면 직접 슈팅도 나올 수 있는 위치였거든요. 네. 다카하게 선수의 패스 센스 상당히 좋네요. 오스마르 볼을 지켜냈습니다. 오 조현우 골키퍼의 사이 미스예요. 네. 안으로 볼 투입. 아, 심우현 선수가 조금만 더 침착했더라면 빈 골대에 공을 차놓을 수 있었는데 본인도 아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조현우 골키퍼와 수비수들의 사이 미스입니다. 네. 여기서 그냥 받는 동작이 아니라 바로 그렇죠. 슈팅을 넣었으면 확률이 높았을 텐데요. 만약에 조국전 상황에서 심우현 선수가 득점에 성공을 했다면 네. 누가 뭐래도 오늘 경기에 MVP를 심우현 그럴까요? 네. 우승골이 될 확률이 높은 현재 상황인데요. 에릭 후반 3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현대 축구에서 이 뭐 축구 전략이라든지 포메이션적인 여러 가지 시스템이 발전을 했지만요 이 단순한 패턴의 공격 진행은 알면서도 막을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오늘 경기에서도 보여주네요. 일단 준비해요. 자, 아드리아노와 경합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수비 한 명이 쓰러져 있는데 경기를 당연히 좀 점프 착지 과정에서 문재호 선수군요. 제가 선수
황지원 선수 굉장히 많이 뛰었습니다. 35살이에요. 이제는 사실 경력 후반부를 보내고 있어서 제가 느낍니다. 조관훈의 서장 국가대표 감독 시절에 네. 또 국가대표팀의 이름을 올렸던 황지원입니다. 이영진 감독 대어를 지금 낚으려다가 드심이 약간 부족한 네. 네. 대어를 잡느냐 놓치느냐 그 기로에 현재 시간 나있습니다. 사실 2대0 리드를 가져갔을 당시에만 해도 승기를 잡는 듯했죠. 네네. 하지만 심우현 선수가 투입됐을 때의 대처법이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심우현 선수의 대처법을 안다고 해도 지금 심우현 선수의 제공권을 이길 만한 선수가 마땅히 없다는 게 아쉬운 점이죠. 네. 과거에 황재원이었다면 충분히 공중볼 경험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선수임에 틀림이 없지만 네. 지금의 황재원은 그렇죠. 자, 아드리아노입니다. 아드리아노 수비를 제치면서 패스 연결되지 않습니다. 교수들 가득 아쉬웠습니다. 5반은 38분을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앞쪽으로 멀티 에델 받아주고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FA컵에서 이 90분간의 공식적인 교체는 각 팀별 3명씩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연장전으로 가게 되면 추가적으로 한 명씩을 더할 수가 있어요. 이재권 선수의 모습 보이고 있고요. 오늘 다소 이른 시간에 예로 판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이쪽으로 헤딩! 오! 슛! 완벽합니다! 완벽한! 찬스였는데 이걸 놓치네요. 이곳은 들어갔으면요 시간대로 봤을 때는 결승골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김동진의 왼발 마음이 급했어요. 네. 끌어당겼었는데 네. 지금 끌어당겼으면은 빗나갈 확률이 거의 적죠. 네. 각도상으로요. 헤딩성 박주영. 박주영이 조금은 2선으로 내려와서 공격 전개에 도움 주거든요. 네. 헤딩 아드리아노 골대를 등지고 있지만 저 선수에게서는 무엇인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수비가 사력을 다해 맞는 모습입니다. 주세정 끌고 나옵니다. 모습 아래 대구 FC 대구로 연결 에릭 골키퍼 바로 앞에 쏘지는 상황이었는데 이어서 대구 FC 역습 앞서 차단합니다. 오른쪽 측면 멀리 크로스 내보낸 대구 FC. 조현우 선수의 판단이 지금 수비수들과 조금 겹치는 느낌이 지금 사인콜이 조금은 안 들리나요? 네. 아무래도 전반전 경기를 치렀던 위치에서는 팬들이 시끄럽게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서울 서포터즈들 앞에서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네. 이 분위기는 전혀 다를 수가 있죠. 그러네요. 이재권을 빼고요. 데이비드 선수를 투입시키고 있는 대구 FC입니다. 네. 미드필드에서의 무게가 필요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재권 선수도 많이 뛰었어요. 두 번째 팀의 두 번째 골에 측면으로 갈라주는 역할 상당히 잘했죠.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90분 내에 할 수 있는 세 장의 교체 카드는 모두 사용한 대구 FC입니다. 이만 4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2대2 동점. 뒤쪽으로 흐릅니다. 선수 없었고요. 더 조현. 두 골은 아드리아노가 해결했는데 지금까지는 아드리아노 세징량 선수 외에 점을 가동시키고 있는 양팀 선수가 없습니다. 아드리아노의 원맨쇼가 될 수 있을지 네. 또 다른 영웅이 탄생할지
시간은 채 3분이 남지 않았습니다. 라인을 넘습니다. 지부야 오스마르 헤딩 자, 아, 좋은 시체예요. 네. 지금은 박주영 쪽 거리가 좀 있긴 합니다만 네. 박주영 선수가 충분히 직접 슈팅을 시도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자, 국상권에서 이미 골에 대한 낙하지죠. 박주영 선수가 선점을 했죠. 바로 앞에 지금 박주영 선수가 준비하고 있고 에서 발생을 하게 된다면 지금 젖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최고의 피드백을 할 수 있습니다. 박주영 준비합니다. 자, 그러나 네. 예상과 다르게 우스바르가 왼발 다시 뛰어줬고요. 에릭 아 떨어뜨려 줬는데 수가 없습니다. 시부 선수의 머리는 오늘 네. 성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신규 선수가 되고 역시 보이지 않습니다. 네. 대각선 트래핑 다시 볼로 확보 후방미 시부현이 후방민이 더 들어갈 것을 예상했는데 아, 걸리나요? 시부현 바로 앞에 탈출합니다. 대구 FC 수비 들어오는 선수 있습니다. 후반 주어진 시간은 1분이 채 남지 않은 상황. FA컵은 반드시 승패를 가리기 때문에 네. 후반 추가 시간에 물이 거치지 않는 경기를 연장으로 갑니다. 됐던 지금 시점에서 터지는 골은요. 왜 버저비터가 들어갔습니다. 자, 아드리아노 쪽인데요. 수비에게 막혔습니다. 아드리아노 선수 정말 위험 지역에서 골이 발생할 수 있는 위치에서 항상 있습니다. 네. 추가 시간은 4분이나 주어집니다. 그간 좀 격렬한 흐름이 있었고 추가 시간 4분. 계속해서 퍼붓는 맹공포다만요.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원샷 오피. 네. 그만큼 볼 하나에 신중하게, 슈팅 하나에 신중하게 선수들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뒤로 와, F서울과 대구 FC의 경기 리그가 사실 다른 상황에서 여기 아드리아노 쪽이죠. 아드리아노 들어갑니다만 네, 지금 심연에서 발생되는 세컨볼 아드리아노가 혹시 순간적인 폭발력 이 막산에서의 스피드가 있습니다. 세심함이 필요하다는 말씀 심연이었습니다. 다카하기 방향 바꿔줍니다. 여기서 세밀해야 되죠. 넣어줬습니다. 아 이거 역습이에요. 대구 FC 세시분야가 넘겨줍니다. 에델 세시분야 안으로 들어갑니다. 에델 한 명 더 먹고 여기서 또 돌파까지 아우 끝나지 않는 가운데 목성 볼을 확보하는 F서울 오스마르 앞쪽으로 패스 한 번에 이 벤치에 대기 선수들 대기 선수나 코칭 스텝에 액션이 휘청휘청합니다. 추가 시간 4분 가운데 2분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시고요. 아드리아노 마지막으로 한 번 슛! 다시 한 번 아드리아노 들어갔습니다만
오스마르의 체중을 실어주는 시팀. 네. 조현우 골키퍼가 1차적으로 막아내긴 했습니다만 세컨볼에 대해서 아드리아노의 침투, 그 상황에서 좀 충돌이 있네요. 골키퍼 조현우 선수가 공이 날리는 과정에서 한열의 약간의 침투를 느끼고 있습니다.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박두가 있었네요. 네. 아, 좀 아드리아노에게 좀 차 있는 발핀 느낌. 네. 그래서 김태훈 선수가 쓰러져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조현우 선수의 선수력이 상당히 좋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의도적으로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진짜로 통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드리아노 선수 본인이 터치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빨리 일어나라 뭐 이런 모습보다는 상대 선수를 지켜보는 거예요. 추가 시간이 후반 이후에 좀 길었습니다만 네. 그 추가 시간에 팔을 지금 스터드에 밟히면서 이렇게 차이는 그건 성경. 대구 FC 수비수들 입장에서는 조현우 선수가 시간을 충분히 벌어주고 경기가 빨리 끝나기를 바랄 것 같아요. 이영진 감독 조현우 선수의 상태를 확인해보고 있고요. 아드리아노의 새도 제대로 밟히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현우 선수가 팔을 뻗지 않았으면 이게 사실점이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헤딩 뒤로 흐릅니다. 빌리언 추가 시간 4분이 지난 가운데 주심의 재량으로 조현우 선수가 쓰러져 있던 시간을 생각하겠습니다. 위험했어요. 네. 조현우 선수가 넘어져 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주어 끝내네요. 네. 후반까지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2대 동점에서 결국 경기는 연장으로 흘러갑니다. FC 서울 입장에서는 정말 천당과 지옥을 오간 경기였고요. 대구 FC는 거의 다 잡았던 승리를 지금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양 팀의 분위기는 확실히 서울 쪽에 우세하게 흘러갔던 후반전이기 때문에 네. 연장전에서의 이 승부처는 결국에는 얼마만큼 심우현을 막아낼 수 있는 대구 FC의 수비력이 있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화면에도 지금 심우현 선수가 보이고 있는데 심우현이 투입되면서 제공 능력을 확보해주고 그 빈틈을 또 아드리아노가 공격하는 FC 서울의 점 흐름. 네. 최우수 감독이 지금도 심우현과 박지영을 지어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심우현 선수에게 공이 갔을 때 심우현 선수의 머리에는 계속해서 맞고 있는데 네. 그 떨어지는 공에 대한 박지영이라든지 아드리아노의 움직임이 조금 더 예측을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치적인 부분을 지시해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최우수 감독 본인의 용병술이 후반전에는 결국에는 그대로 먹혀 들어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조금 더 힘을 불어넣으면서 승부처까지 가져가기보다는 연장 30분 안에 결과물을 만들어내겠다라는 의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 15분, 이제 후반 15분 연장전으로 들어가게 되는 상황에서 선수들은 그라운드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이제 안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사이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최용수 감독, 참 지난해는 연장 없이 매 경기 승리를 거두면서 FA컵 네. 우승을 확정 지었는데 오늘 첫 무대인 32강부터 연장으로 퍼펙트 우승이죠. 5경기 연속 90분 안에 승리를 만들어내면서 네. 결국에 우승컵까지 들어올렸었는데 올 시즌 FA컵 첫 무대 32강전에서 그렇게 어려운 상대다라고 평가를 하진 않았었습니다만 네.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영진 감독의 대구 FC가 확실히 좀 준비를 많이 하고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영진 감독은요? 오늘 선수들의 움직임 상당히 유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골장의 박수. 발끝에서 첫 골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흡사한 공격 패턴의 공격 상황들이 FC서울에도 있었지만 그런 상황에서 FC서울은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고 대구는 기록을 했던 차이가 2대0까지 나왔습니다. 네. 2대0.
대구 FC가 솔다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우재 선수가 왼쪽 필백 선수인데 최전방까지 올라와지면서 수비들과 싸워줬기 때문에 세신기하게 찬스가 열렸죠. 네. 자, 그 뒤에 후반에 반격이 시작됐던 FC 서울. 나 이것은 바라도 막을 수 없는 공격 패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부연의 어시스트 아드리아노의 헤딩. 이전까지 분명히 만들어냈던 오스만의 공격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현 선수 내 전술이 먹혔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아드리아노가 역시 결정력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아드리아노의 결정력이 눈부셨지만요, 그 전에 다카부 선수가 본인의 터치를 한 번에 패스를 연결하는 준비수들이라고 했는데 경기를 내다볼 줄 아는, 패스 길을 열 줄 아는 선수입니다. 이 방금 전 두 번씩의 골이 결과적으로 연장전 흐름을 만들게 되는데요. 2016 KB 하나은행 FA컵 32강전 디펜딩 챔피언 FC서울 첫 상대인 대구FC를 만나서 이제 연장까지 가는 흐름입니다. 디펜딩 챔피언의 자존심이 구길 뻔했는데 네.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어요. 이제 추가적으로 30분이 더 주어졌는데요. 그 30분 안에 디펜딩 챔피언다운 모습을 기대하는 이 상암에 가득 찬 강추하지는 않았습니다. 평일 저녁이기 때문에 상황에 많이 차려주신 FC서울의 팬들은 기대를 해봅니다. 네. 자, 대구 FC를 응원하는 팬들도 군데군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90분 동안 열렬히 네. 아, 뭐, 터져라 응원을 하셨기 때문에 허기진 배를 잠깐 달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은수 감독, 과연 연장전에는 어떤 선수 기용과 변화 할지요? 최영수 감독의 단순한 공격 옵션 교체가 네. 이 경기의 결과를 연장전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이영진 감독도 마지막 주문을 선수들에게 넣고 네. 있습니다. 저희는 정규방송 관계로 중계를 네. 여기까지 마감합니다라는 멘트를 전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끝까지 다 보여드려야죠. 네. 저희가 이제 2016년 들어서 FA컵 두 번째 중계방송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네. 공교롭게도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어떤 연장의 승부를 치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연장 승부는 사실 선수들에게는 괴로움이죠. 다음 스케줄도 네. 계속 있는 가운데 연장 승부를 펼쳐야 되는 것은 어려움이긴 하지만 오늘은 승부를 가려야 되는 페이컵 대결이기 때문에 네. 연장 그리고도 승부를 가리지 못하면 스케줄까지 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선수 교체 카드 남아있는 개수로 봐도 에피소드 네. 서울은 두 명의 카드가 남아있고요. 그리고 대구는 지금 추가적으로 세 명의 카드를 모두 썼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 장의 카드를 더 쓸 수 있는데요. 선수들의 체력적인 부분으로 볼 때도 서울이 연장 30분을 치르는 데 있어서 더 좋은 옵션들이 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 이들만한 카드는 대구FC의 세징야, FC서울의 아드리아노 양 선수가 번갈아가면서 카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징야 선수 활약 상당히 좋아요. 파울로 선수도 좋은 활약을 해주면서 세징야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잘 만들어냈죠. 그리고 에델과 교체가 됐는데 이제는 체력이 많이 남아있는 에델이 조금 더 세징야보다 공격적인 움직임을 많이 가져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연장 전반 또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대구 FC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앞쪽으로 볼트인 수비해내는 앱스톤 연장 전반의 흐름은 누가 주도할 것인가. 대구 FC가 두 골을 넣고 조금 수세적으로 나선 것이 오히려 화가 됐습니다. 네. 신구연의 제공 능력은 여전할 것입니다. 그냥 분명한 것은 대구 FC가 간헐적이지만 보여주는 순간적인 역습에서의 위협, 기대감이 있었어요. 네. 역줄 밖으로 몰라요. 정우재 선수가 상대를 흔들어 봤습니다. 이쪽으로 넓히던 유현 오세 앞라인 업고 라인을 끌어올리고 해주소
지켜보고 있습니다. 레닝 대구 FC 이번엔 박주희 고요한 빠르게 올라갑니다. 아드리아노 쪽으로 팀이 있습니다. 지금 마치가 됩니다. 패스 연결 세죠. 다카기가 아드리아노 쪽 왔습니다. 아드리아노 수비자 치고 들어가는 모습 허리입니다. 좀 욕심이었죠. 세 명의 선수가 있었군요. 에델입니다. 에델 폭발적인 스피드 끌어올립니다. 아직 체력이 남아 있어요. 네, 에델 지금까지 슬레이다 걸렸으나 지금요. 자, 비슬은 비슬 나오지 않습니다. 비슬 타이밍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심이 네. 바로 앞에서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요. 발이 걸리지 않았다라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넘어지지 않았다면은 에델 선수 상당히 좋은 의식과 집중을 할 수 있었는데요. 네.
대구의 세식렬을 활용한 공격법이 계속 이어진 대구입니다. 22명의 선수들이 움직이면서 지금 네 골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득점자는 같은데요. 띄워줬습니다. 연장 전반 15분 가운데 이제 절반 가량이 흐르고 있습니다. 준비 사이드 맞지 않습니다. 주세 선수 많이 지쳐 보입니다. 많이 뛰었어요. 중원에서 공격에 대한 조율, 수비로 지시의 변경 역할까지 담당하게 됩니다. 부시가 지금 2대0으로 포항을 꺾으면서 경기가 끝났습니다. 네. 캐릭 클래식의 포항스였습니다. 캐릭 챌린지의 부천 FC가 만났는데 와. 포항 홈에서 스틸리아드에서 만났죠. 네. 부천 FC가 원정 승리를 만들었는데 대단한 또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변인지 아니면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K리그 클래식에서 좋은 모습 보이는 네. 서울일지가 아직 결정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대2로 연장전에 갔다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FC서울 팬들에게는 좀 아쉬울 수 있는 장면이 틀림이 없고요. 네. 그리고 대구 FC 팬들은 좀 흥분할 수 있는 요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도 들어가라는 액션 크고요. 에디 데이비드 넣어줬습니다. 에델 근처에 자르게 왼쪽 잠깐만 되나요? 측면에서 대구 FC의 공입니다. 연장 전반 9분을 넘어서는 시점 아직 연장전에서는 골이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드리아노 불꽃 같았던 두 골의 활약 이후로는 잠시 충전 중입니다. 박지현 골 컨트롤 지금 경고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본인이 골을 완벽하게 소유를 했고 역습을 나갈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라는 항의를 하는 것 같죠. 앞쪽으로 뒤 15m 떨어뜨렸습니다만 옵사이드. 아드리안 선수가 얌전히 찍어주는 모습도 인상적입니다. 심우현 선수 헤어스타일 때문에 좀 프랑켄슈타인처럼 이렇게 압도적인 피지컬을 네. 보여줍니다. 체중 감량을 많이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체중 감량을 들어올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도 굉장히 가벼운 몸놀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많은 선수들을 봐봅니다. 주세주 아드리아노 쪽 아드리아노에게 이런 패스는 상당히 좋죠. 연결이 될 듯합니다. 왼쪽 측면 아드리아노가 볼을 확보했고요. 앞에 수비 안정을 심적으로 슛 아드리아노 아직 볼 살아있습니다. 박세진이 맡고 있고 박세진 수비 성공. 빠져나오는 대구 FC 조용 선수의 선방은 연장전에도 그렇습니다. 연장 전반 11분 박지영 세진경 공간 내줍니다. 에데 그런 선수죠. 아하. 카드가 나오네요. 카드가 나오면서 김현진 선수 지금 주세종의 힘도 실력도 훨씬 좋았는데요. 오늘 조세종가 터치를 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전반이었더라면 대구 FC가 연장까지도 됐을 거고요. 그리고 전반전에 조금 선방수가 없었다면 네. 오히려 이른 시간에 서울의 득점 대략 득점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이었습니다. 조현석 선수의 선방이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대구 FC가 득점을 기록할 수 있었고 오히려 리드를 잡았었던 경기를 확보할 수 있었던 원동력입니다. 네. 조현석 감독 생각해 버릴 수도 있을지요. 눈물의 주인공 아드리안. 네, FC 서울의 오늘 경기는 아드리안은 팀 최고와 불어났는데 그렇네요. 심우현 선수도 빼놓으면 섭섭할 것 같아요. 그렇죠. 분명히 답답했던 공격 흐름의 물꼬를 트게 해준 것은 심우현 선수의 투입과 단조로운 공격 패턴의 전환이었거든요. 네. 가 좋지 않으면서 상대 기억 습기패 그런데 여기서 메세지가 넘어집니다. 나가기 들어가는 선수 맞습니다. 아, 잘 들어갑니다. 헤트트릭 아드리안이 전체 투입에서 헤트트릭을 기록하는 아드리안입니다. 나 지금은 아드리안의 마무리 물론 칭찬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다카기의 킬패스 나 수비 라인을 그대로 밥으로 만들었습니다. 조현우 키퍼도 꼼짝할 수 없게끔 만들어버렸습니다. 스코어 3대2 대역전이 결국 눈앞에서 현실로 만들어집니다. 독수리의 비밀병기 네. 들어와서 왜 비밀병기인가 여유있어요. 네. 자 정말 여기서 다카기 네 킬패스죠. 일본의 국가대표 그랬습니다. 네. 게다가 아드리아노의 해결 능력 지금 사실 수비수가 두 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패스가 좀 더 깊거나 뒤로 왔다면 아드리아노가 논스톱 슈팅을 가져갈 수 없는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드리아노 뛰어가는 속도에 맞춰서 정확하게 공을 눌러줬고 네. 이것이 주요했습니다. 아드리아노의 결정력은 역시 아드리아노다. 그렇죠. 네. 시천말로 거의 만대를 치는 오늘 결정력입니다. 아드리아노의 네. 결정력이네요. 네. 3대2로 F서울이 대구 FC에게 앞서가고 있는 2016 KB 하나은행 FA컵 4라운드. 그러니까 대안과 박지영의 두통 조합이 있을 때하고 다른 점이 따로 이런 것들. 다카하기까지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것은 공격수의 움직임이 패스를 넣어줄 선수가 넣어줄 수 있게끔 움직여줘야 된다. 그런 부분을 아드리아노가 같이 살려줍니다. 사실 이 흐름은 대구 FC에게는 정말 힘든 것이 지금 3점을 대려 얻어맞은 셈이거든요. 그렇죠. 이 골 넣어놓고 3점을 맞았습니다. 네. 지금 따라갈 수 있는 의지가 거의 꺾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각선 박주영. 자 앞에는 신부영도 있고요. 박주영 직접. 좀 기네요. 어스마르. 자 K리그 클래식의 득점 1위. ACL의 득점 1위. 네. 그리고 FA컵에서도 이렇게 되면 득점 선두가 되겠죠. 경기에 지금 세 골을 몰아칩니다. 네. FA 지금 첫 경기에 쓰러졌죠. 제 투입해서 세 골. 중간 시간 1분밖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나 있어요. 빨개 내갔어. 자 이것도 있어요. 드롭합니다. 슈팅까지 남아요. 이타적인 플레이였는데 한 번 더 치고 들어갔을 때 수비수들이 끌어당겨질 수 있었는데 고현 선수의 판단이 조금은 수비수들에게 일으킬 수 있는 오히려 수비수들을 편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세트. 이쪽은 F서울 조금씩 원래 F서울의 컬러를 선수들이 네.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시즌 F서울의 컬러는 아드리아노에서 완성이 된다라고 봐도 이 표현이 과언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자 연장 전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드리아노 선수가 연장 전반에 또 골을 터뜨리면서 오늘 해트트릭을 완성했고 역전까지 마련시켜놨습니다. 네. 지금의 기세라면요. 네. 아드리아노 선수 연장 후반전에도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리란 법은 없습니다. 다카기 선수까지도 좀 칭찬을 해주셨었는데 네. 정말 골키퍼에게 입맛에 맞게 볼을 투입시켜주는 능력 정말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 네. 패스를 넣을 때요 쭉 밀어주는 것이 아니라 공을 땅바닥에 눌러준다는 식으로 임팩트가 들어왔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패스의 속도 아드리아노의 뛰어가는 속도를 조절하는 다카기의 감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그렇습니다. 연장 후반이 아직 남아있는 가운데
일단 오늘 경기에서 처음으로 리드를 얻은 FC 서울. 네, 시소 게임에서 시소는 FC 서울 쪽으로 기운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이제 남아있는 것은 15분인데 25분 동안 대구 FC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심현 선수를 잡아줘서 올라오지 못한다면요 추가 실점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분위기가 그렇군요. 네. 조현우 선수 물론 오늘 경기 굉장히 잘해줬지만 그리고 연장 들어서도 선방이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아드리아노에게 실점한 장면 그렇습니다. 네. 자, 아드리아노 선수의 골로서의 골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이것은 뭐 심현 선수가 아드리아노에게 정말 완벽한 찬스를 만들어준다라는 모습이 장면이죠. 아드리아노가 다카지가 있었습니다. 1차전은 아드리아노가 앞에서 압박으로 눌러주고 싸워줬고 여기서 다카하기에 특징을 좀 됐어요. 그리고 아드리아노 득점력이 빛났습니다. 네. 아 이것은요 눌러주죠. 수비수 두 명을 관통하는 패스가 속도가 약하거나 강한 반대인데 지금은 최고로 적절한 타이밍이 되었습니다. 참이 공격수가 골을 넣는 것도 능력이지만 그 골을 다 줄 수 있는 선수들이 그런 공격들이 존재한다는 것. 네. 네. 다카하기 심우현 아드리아노에게 정말 최고의 패스를 연결해줬고 그 패스를 놓치지 않고 골로 연결한 아드리아노 FC 서울에 필요한 부분을 완성시킨 퍼즐입니다. 그리고 FC 서울은 연장 후반에 들어가면서 이제 박용우 선수를 네. 넣어주네요. 그렇습니다. 네, 박주영 선수 오늘 많이 뛰었습니다. 네. 득점을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아하. 네. 어린왕자인가요? 네. 어린왕자 박용우. 그렇습니다. 수입이 됐죠. 네. 이제 박용우는 박주영의 역할과는 다르죠. 경기를 닫아주는 역할. 이제 리드를 지키고 있는 FC 서울의 이 승리를 지켜줄 수 있는 역할을 부여받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박용우 선수 교체 투입. 최용수 감독의 또 심에 교체 탑입니다. 네. 그리고 박용우 선수가 뭐 높이 싸움에서도 굉장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선수고요. 네. 그리고 주세준 선수가 담당했던 공수의 밸런스 조합, 골을 배급해주는 역할을 상당히 잘해주는 선수이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아직 경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구 FC에게도 충분한 시간, 연장 후반 15분이 남아 있습니다. 네네. 자, 이렇게 되면요. 박용우 선수를 수비형 미드필드 역할에 넣어주면서 오스마르와의 빌드업 그리고 측면으로 갈라주는 역할을 통해서 아드리아노에게 찬스를 또 만들 수도 있고요. 네. 자, 키퍼 유현이 지키고 있는 FC 서울의 골문. 자, 지금 최용수 감독의 사인이 있었는데 오스마르를 수비형 미드필드로 올리고 그리고 네. 박용우를 최종 리베로 어떻게 보면 포어 리베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잖아요. 그렇군요. 연장 후반이 시작됐습니다. 이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 진행하는 FC 서울. 대구 FC 공성 거칩니다. 지구연 끝까지 버텨주면서 FC 서울 히든 카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김재웅 선수를 교체 투입하는 대구 FC입니다. 아, 마지막 신천구 교체 아웃 괜찮은데요? 네. 역시 많이 뛴 신천구를 빼주고 김재웅 투입시킵니다. 대구 FC 모든 교체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측면 아 좋아요. 파란발 패스까지 나오나요? 커너킥 끌고 들어가면서 확실히 상대 수비수들이 두 명 이상의 선수가 압박을 들어왔을 때 네. 그것을 탈압박할 수 있다면 숫자적으로나 공격 흐름에 있어서 좋은 찬스가 열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자면 주민 선수가 잘 만들어냅니다. 네. 와 대구 FC 경기 이제 연장 후반에 리드는 FC 서울. 코너킥 다카하시. 자, 앞쪽으로 짧게 슈팅까지. 이선에서 다시 한번 심우현 받아줘. 나오셨네요. 순간 저런 심우현 선수가 공을 바닥으로 떨어뜨려놓고 발로 슈팅을 시도했거든요. 네. 임팩트가 맞지 않았어요. 구세종 뒤로. 웹시도 좀 해법을 찾아봐야 할 텐데요. 일단 심우현 선수에게 너무 많이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데이비드 투입, 에델 투입. 그러나 앞서 보여줬던 파울로 세징야보다는 잘 들어맞지 않겠습니다. 지금 대구 FC가 가져갈 수 있는 해법이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심우현 선수의 제공권을 이겨줄 수가 없잖아요. 네. 심우현 선수의 컨디션도 상당히 좋고요. 그렇다면 심우현에게 크로스가 연결되지 않도록 전방에서부터 좀 더 강한 압박을 가져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대구 FC가 코너킥을 얻어낸 장면입니다. 그리고 심우현이 선공이 골을 좀 받아봅니다. 유현 골키퍼 골을 실점하긴 했습니다만 잘 막아줬죠. 네. 코너킥 헤딩. 아, 너무 앞쪽에 스치었네요. 그 전에 비슬 유현 골키퍼가 2015년도만 해도요 500골 결승전에서 FC서울의 슈팅을 막기 위해서 활약했던 선수인데 네. 지금은 FC서울을 위해서 골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수간에 이제 이적 시장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팀들 교체도 넓어지고 또 많아지고 있습니다. 김용대 선수가 주전으로 활약을 했었는데 김용대 선수가 울산으로 이적을 했죠. 네. 연장 후반 3분 20여초 선수의 머리는 오늘 상당히 적중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습을 유심히 보는 뭐 팬들이나 선수도 지도자들이 많겠네요. 아, 그럼요. 네. 눈에 띄어요. 경기장에 있습니다. 조세준이 SL결 근처의 아드리안 데이비드 길게 잘 전달합니다. 왼쪽 측면 고요한이 따라붙는다. 다시 한번 데이비드 스피니치 슛! 뺏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주세용 선수가 데이비드 선수에게 한 번에 제쳐지는 장면이 좋지 않았죠? 네. 슈팅까지 위력이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대구 FC의 손을 교체 출전으로 활약하고 있는 선수 킥력이 상당한 걸로 네. 알려져 있습니다. 골킥 길게 심우현 팀 이전만 해도 대구FC가 오히려 서울에게 이 막구 작전을 펼치면서 네. 빠른 타이밍에 역시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까? 해법을 들고 나온 듯 보였습니다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양팀 감독이 특히 이영진 감독은 FC서울을 너무 잘 알고 있죠. 네. 여러 가지 수에 대해 생각을 해가지고 나왔었는데 그것에 최용수 감독은 오히려 단순하게 그렇습니다. 이편 골키퍼 잡을 수 있다. 그런 머리 싸움에서 네. 결과적으로 최용수 감독이 처음에 주도권을 내주기는 했습니다만 다시 주도권을 잡아왔습니다. 단순함이 강력한 파괴력을 발휘했습니다. 지하는데요 아드리아노 그 바로 앞에서 들어가는 움직임. 수비 집중력이 좋았습니다. 대구 FC. 연장 후반 5분 30여초 지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아, 좀 벗어 말해. 성큼성큼 여유가 있어요. 그렇지 않죠? 고요한. 다시 벗어 말해. 측면, 조세준. 낮은 크로스. 스피 발맞고 골키퍼 펀치. 더커하기. 펀치가 길었습니다. 떨어지는 선수가 보이는데 대구 FC도 좀 많이 지쳐 있습니다. 박세진. 박세진 선수 대구의 첫 득점에 도움을 기록한 선수죠. 네. 이 측면에 있는 풀백 선수들이 풀 경기 이후에 연장까지 경기를 다 소화한다는 것은 정말 체력적인 부담이 엄청납니다. 그렇죠. 오. 자, 백혜림 선수고요. 한 장면이 에피소드 쪽에 있었습니다. 였는데 황재원 선수에게 지금 대구도요 네. 황재원 선수를 최전방으로 올렸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심우현 선수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본인들도 단순한 전술로 가겠다. 심우현 네. 황재원을 보고 부수시겠다라는 거군요. 황재원이에요. 네. 그러면서 제공권을 따내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그러니까 이것이 전술적으로 잘 먹혀 들어가면은 네 지금도 황재원 머리 막고
애들쪽으로 단순한 공격 전략으로서 시간 조절하고 체력 소모라든지 굉장히 효율적인 축구가 되지만 네. 자칫 잘못하면 정말 흔히 말하는 뻥 축구가 될 수 있거든요. 왼발로 담아줬습니다. 멀리 걷어냅니다. 오스마르 쪽이고요. 오광민. 아드리안 교체. 대구 FC. 연장 후반 절반 지점이 지나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트래핑. 자, 둘 들어가는 세징량. 밀려 쓰러집니다만 힘을 나오지 않습니다. 아드리아노를 보고 기세 좀 넣어줬을 때 쓰러진 아드리아노 빛을 없습니다. 몸싸움이 있었는데요. 정당한 몸싸움인 것 같아요. 네. 자, 확실히 수비보다는 이제 공격 쪽에 비중을 많이 높여놓은 대구 FC입니다. 유현 위로 올라갔고 네, 정확히 돌리지 않았습니다. 재원 다시 FC서울은 황재원 선수가 깊숙하게 투입이 됐기 때문에 오스마르를 또 황재원의 맨마킹으로 내려주네요. 네. 아, 감독들의 이 실시간으로 펼쳐지는 지략 대결이 대단합니다. 한 수 한 수를 정말 신중을 다해서 놓고 있어요. 네. 정민 선수들 역시 풀타임 다시 뛰어주고 있습니다. 최대한 주심 위치를 잡아줍니다. 최웅 선수와 유강민 선수 몸싸움. 한정 선수에게 파울이 주어졌습니다. 앱성 쪽에서 네, 다카기 선수인가요? 네, 다카기 선수가 지금 넘어져 있는데 네. 한정 선수는 빨리 일어나라 라는 사인을 보내고 있고요. 들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연장 후반 9분 10여 초를 넘기고 있는 시점에서 앱성으로 공격을 입고 지금 풀타임으로 역시 많은 활동량 보여줬던 다카하기 선수가 쓰러져 있습니다. 공식 기록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아드리아노의 두 골에 도움을 기록한 상황이죠. 네. 이제 챔피언스리그에서 일본 팀들을 조금 이제 만나게 되는 그렇게 되겠는데 네. 지금 우라와 레즈와도 경기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라와 레즈와의 경기가 홈앤드 어웨이로 펼쳐지기 때문에 많은 팬들의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고요. 네. FA컵 지난 시즌에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올 시즌은 또 K리그 클래식과 ACL에서 좋은 성적을 기대하는 서울 팬들이 겁니다. 그렇습니다. 일본 팀 선수들이 다카기 선수가 발전한 모습을 많이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세징야 공간 공재원이 넣어줬는데 대대력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다카기 선수는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데이비드 반대편 길게 끌고 들어갑니다. 월스도 차단합니다. 김세종이 다카기 아드리아노 따라가서 받아줍니다. 수비 3명이 달라붙는 가운데요 걸려 쓰러집니다. 앱성울의 공격. 자, 여기서 소파가 났어요. 지금 아드리아노가 완전히 골을 지켰습니다. 네. 두 명의 수비가 달려들었고 그 뒤에는 또 한 명의 수비수가 있었는데 이제 급할 것이 없는 공격수의 입장이잖아요. 앱서울이 좀 빠른 공격 템포를 가져가지 않는 상황인데 대구 FC 선수들이 항의를 좀 해보고 있고요. 굳이 더 이상 무리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네. 다카하기 사실 공격 숫자도 지금 앱서울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경과 근처에 있는데 앞쪽에 선수들이 있어서 다카하기가 좀 투구를 하지 않습니다. 항의가 좀 거칠어 격해요. 네, 한정훈 선수에게 옐로 카드가 주어집니다. 네, 한정훈 선수는 다카기가 킥을 하지 않고 고의로 좀 시간을 지연시켰다라고. 지금 이거 대단해요. 한정훈 선수
있죠. 일단 카드는 나오지 않은 가까운데. 자, 지금 한재웅 선수가 경고를 좀 전에 받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보복 폭행이를 할 수 있, 보복행위라 볼 수 있을 상황이었어요. 네. 이게 보면 한재웅의 경고를 유도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한재웅한테 패스킥. 잠시만 당겨내지죠. 한재웅 선수와 다카와드 쪽에서 패스킥 쪽으로 일어나는 상황에서 다카와드가 쓰러져 있습니다. 아, 지금 다카와드 선수가 두 명 사이로 치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막혔거든요. 하지만 그 충돌 이후에 수비수의 발동작이 있었다. 약간 어필이 되고 미안해. 다시 한번 보시죠. 세 분석은 뭐 그 이후에 아 에델 선수가 발을 좀 뻗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데이비드 선수. 아 데이비드 선수죠. 데이비드 선수가 다카기 통으로 이제 발을 뻗는 장면이 있었는데 정확한 가격은 아니었기 때문에 주심은 그대로 경고 없이 진행시켰습니다. 딸깍 누르고 마무리가 되어야 되고요. 아드리아노! 아, 아드리아노! 네, 볼 컨트롤. 조영숙 사력을 다해 받고 있습니다. 아드리아노 그러나 볼을 확보했고요. 자, 방향을 바꾸려는 장면에서 네, 프리킥 얻어냅니다. 아드리아노 선수 유리합니다. 네, 옐로 카드가 김동준 선수에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 수비수가 2명, 3명이 달려들었고요. 네. 여기서는 여기가 아니에요. 한 흐름이 좀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 최대우 주심. 아, 이런 경기를 관장하는 주심도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아, 옐로 카드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다카기 아드리아노. 네. 현재 상황의 경기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아드리아노 선수가 수비가 에워싸는 모습을 보고 일부러 좀 네. 스피드를 붙였어요. 스피드를 붙이면서 그 와중에도 또 수비수 다리 사이로 공을 빼내려는 시도가 있었죠. 네. 브레이킥. 아직까지 끝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드리아노! 4대 스코어. 지금도 프리킥 상황에서 직접 시도를 하지 않고요. 네. 다카비가 공을 잡아주고 아드리아노가 감아주고 아하 이재용 선수도 그렇습니다. 웃을 수밖에 없죠. 안답이 있었네요. 네. 저런 선수를 보고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젠 놀랍지도 않습니다. 아드리아노 막간 정말 소름이 돋을 만큼의 활약. 네 골까지 기록할 줄이야. 아 그리고 이렇게 환하게 팬들을 향해서 웃어주는 모습. 네. 기가 막히게 담겼어요. 아, 오늘 시종일관 최고의 선방을 보여줬던 황금손이라고 표현을 해줬던 조현우 선수도 아 이거 어떻게 봤어요? 쏘면 들어갑니다. 이거를 어떻게 봤어요? 네. 아 아드리아노 이미 골이 들어가기 전부터 골이라는 걸 알고 네. 있었습니다. 본인이 네네.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갔습니다. 아드리아노 오늘 네 골을 넣는 활약. 최고의 활약입니다. 아니면 이 이름도요? 잘한 이름. 그렇네요. 네. F서울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고 연장 후반 거의 모든 시간이 소모되었습니다. 네 골을 넣는 활약 아드리아노. 참 히트트릭도 선수가 기록을 하기가 힘든데 골을 넣었습니다. 아 공격권은 대구FC. 네. 박하기 선수 순환 시대인데요. 그렇습니다. 대구FC 선수들이 자 조금 당당돼 있는 분들입니다. 네. 선수도 많은 카드가 있고요. 오히려 박하기 선수의 기분을 주네요. 네. 박하기 선수가 세요. 이제 주심의 지금. 선수가 심판 휘슬로 대등을 낸 상황 이후에
오히려 공 주변에서 있으면서 시간을 지연하려고 했던 의도를. 네. 교체 사이는 심재형과 구강민의 교체고요. 그래서 여기 막판 흐름을 조율합니다. 에피소드입니다. 아드리아노. 아, 에피소드의 애플럭을 치면서 9번. 네, 물론 늦은 말이야. 하나같이 골이 클래스가 느껴지는 거였습니다. 만약에 32강에서 혹시 어디 있어요? 아드리아노 쪽입니다. 들어가고 있고요. 아드리아노 오른발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위치가 좀 그렇네요. 자, 있었던 골이면 이건 마법인가? 네, 마술사예요. 왼쪽으로 경기는 시간이 거의 모두 흘러갔습니다. 교체팀 때 심재형이 골탕을 시도. 경기 종료 비스입니다. 0점 폭풍 끝에 F서울이 대구 FC를 꺾었습니다. 4대 역전. 아, 이변은 없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변이 발생할 뻔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네요. 하지만 최용수 감독의 결국에는 선수 교체 타이밍에서의 용병수 그리고 네. 단순한 전략으로 오늘 경기를 바꿨다라는 것은 최용수 감독 입장에서도 큰 용기였고요. 그것이 그대로 먹혀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어떻게 보면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교체 투입 카드 심우영의 제공 능력 확보. 네. 아, 결국은 거기서부터 골이 만들어지기 그렇죠. 시작했고요. 물론 아드리아노 선수가 오늘 4골 정말 대단한 활약을 하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기는 했습니다만 그 아드리아노 선수의 활약은 결국엔 심우현의 분위기 반전이라는 카드 속에서 이뤄냈죠. 네. 아, 아드리아노 혼자 네 골을 몰아넣은 오늘의 활약 아마 내일 또 많은 스포츠 기사의 대서 특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 왜 F서울의 아드리아노가 존재해야 하는지를 오늘 경기에서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네. 아드리아노, 대얀, 박주영 네. 이렇게 이어지는 공격 트리오가 오늘 경기에서 함께 뛰는 시간이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세 선수가 정점을 찍어줬을 때 FC서울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오늘 경기였고 그만큼 FC서울 뭐 ACL 무대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팬들이 머리 위로 손을 들어서 박수를 보내는 모습 오늘도 구장을 찾아준 팬들에게 정말 화끈한 경기 보여줬고요. 사실 두 팀 감독이 경기 전에 승리라는 단어의 언급보다는 재밌는 경기라는 언급을 먼저 했었어요. 네, 그렇죠. 그 의도는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지금 이영진 감독은 웃으면서 최용수 감독을 만날 수 있는데요. 네. 바로 이 부분이 물론 패하기는 했습니다만 이영진 감독 전반전부터 후반, 중반 이전까지 보여준 경기력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렇죠. 왜 K리그 챌린지에서 지금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었고 네. 대구 FC가 오늘 패하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남아있는 일정 속에서 K리그 챌린지 좋은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그렇군요. 아, 브라질 출신의 아드리아노가 오늘 경기 맹활약 4골을 넣는 정말 엄청난 클래스를 보여줬고 네. F서울을 FA컵 16강까지 올려놓게 됐습니다. 어쩌면 첫 단추를 좀 힘들게 깼다라는 느낌은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F서울이 남아있는 일정, 앞으로의 일정 속에서 조금 더 정신부장하고 네. 뭐 상대를 얕보지 않는 마음까지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라운드 K리그 클래식에서 이곳 상암에서 구광스트레스에게 패하기는 했지만 오늘 경기 아드리아노가 다시 한번 득점포를 가동해줬고 선수들 전체적으로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 분위기 반전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드리아노의 한 경기 4골 활약 F서울의 역전승 4대2 연장 승리승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중계방송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주 해설위원 수고하셨고요. 캐스터 정철입니다. 함께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Get up.